하고 And these are the four drilling rigs. Knock them down. 간단하네요. 저 시추공을 파괴하라는 것 같아요. Eastwards, where a vehicle will pick you up. 여기 자동차가 온다고 그러니까 차 조심하시고.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요. 크리스마스와 전혀 관계없는 게임하고 있지만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소리가 너무 크다. 자, 일단 앞에서부터 암살 총알은 5발. 5발인데 여기 쓰면 아깝, 여기 쓰긴 좀 아깝잖아. 일단 다 엎드리세요. 어? 스파이가 옷을 입고 있네? 그럼 편안하죠? 여기를 보는 내가 그럼 너 말고 넌 어디까지 보니? 아, 요 집 뒤가 사각이구만. 그래도 안녕하세요. 뭐 오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얘네 셋은 또 뭐야? 일단 집 뒤가 사각이니까 야, 넘어가기 전에 어? 안 넘어갔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잡자, 여기서. 자, 여기서 붙잡아 놓고 잘 기어가서 타이밍 맞게 코만도스가 주님 곁으로 보내주는 걸로 하죠. 얘가 문제인데 잠깐, 제 시야가 상당히 넓으니까 기다렸다가 지나가면 지나갑시다. 오케이. 지나갔고요. 이 친구도, 아, 이 친구는 시야가 바보고. 여기 요런 게 오는데 집 뒤는 안 보이죠? 완벽한 사각이기 때문에. 걸리진 않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누굴 잡아주는 게 좋을까요? 이 친구를 뒤를 보게 만들고 얘를 잡으면 되겠다. 퀵세이브 잊지 마시고. 이 친구가 성실한 친구죠. 밀어주고 얘만 조심하면 되죠. 일어나서 뛸 준비하시고 뛰세요. 뛰어. 어? 잠깐만요. 다시 갑시다. 살짝 클릭 미스가 있었고요. 이거 찌른 다음에 다시 손 집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되나요? 해보지 뭐. 일단 해봅시다. 또 얘네들은 또 왜 왔니? 얘네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야? 얘 왜 갑자기 여기 서 있지? 모르겠다. 일단 뛰어. 잡아, 뭐해? 야, 정신 차려. 걸린 것 같은데? 안 걸렸어. 방금 시작했습니다. 뭐 업타임 안 치셔도 돼요. 왜 뛰어오지? 핏자국을 본다고? 핏자국 못 볼 텐데. 발자국이 남았나? 아, 발자국이 남았구나. 뭐 그럴 수 있죠. 뭐 계속 거기서 평생 헤매시라고 하고. 아, 얘가 오네. 이제 죽이면 되는데 일단 죽이자. 오구 자시고 가네. 일단 죽여. 어? 잠깐. 큰일 났다. 시차 보면은 알람이 울리겠죠? 그럼 여기서 오는, 왕창 나오는데? 왕창 나오면 다 때려잡아. 시차를 봐서 알람을 안 울리고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알람을 울리자 몇 놈이나 나오냐? 하나, 둘, 셋. 세 놈 정도야. 또 죽이면 되지 뭐. 신경 안 써도 돼. 또 나오진 않겠죠? 줄줄이 줄줄이 한 놈 보고 두 놈 보고 세 놈 보고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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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속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에는 안 걸린 것 같고. 어? 상관이 지금 질문을 하는데 어디 갔어요? 알람 때문에 절로 가버렸네요.
다시 붙잡아 놓고 성실한 친구니까 아 얘네 둘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얘가 또 보내 순서대로 보내 귀찮게 한꺼번에 좀 봐라. 당나라 군대래 가지고 통신 체계가 영 개판입니다. 얘는 뒤에 보고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얘 지나가면은 얘 죽이고 얘 죽입시다. 어차피 알람 때문에 산통은 다 깼거든요. 너는 또 왜 갑자기 움직이니? 방금 전에 여기서 난리 쳤을 때는 되게 쿨한 척 딴 데 보고 있다가 갑자기 또 관심을 가지네. 남들이 관심을 가질 때 좀 같이 관심을 가지란 말이야. 기다리기가 귀찮다고. 넌 왜 안 가냐 또? 잠깐 이거 뭐야? 너 왜 여기 있니? 얘 되게 스파이가 하는 말이 지루한가? 자꾸 딴 데로 세려고 그래? 얜 또 뭐야? 얘는 왜 와? 야, 얘 거의 관광 코스구만? 한두 놈도 아니고? 야, 넌 아까 봤잖아. 허허. 귀찮게 쓰리해. 얘는 또 갔어. 그래, 너 거기. 너 거기 있어. 더 가깝고 더 좋지 뭐. 다 됐냐? 이제부터 더 볼이 없지? 다 제자리 갔지? 저장하시고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얘가 오네. 죽이고 다시 제자리로. 아주 집 뒤에 아주 편안한 곳을 갖다 놨군요. 얘네는 또 왜 종종 걸음이지? 원래 걸음이 좀 빠른가? 기분 탓인가?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 뭐 아닌 것 같고요. 아 돌아가야지 그치. 넌 돌아가고 얘를 조심해야죠. 저기 살짝 요 사이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네? 뛰어 그럼. 죽이고 시체 안 치워야지. 예 찔러. 다시 가. 집에 들어가 있어. 편안. 설마 또 나오진 않겠지? 시체가 하나였다 셋이 됐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잖아요? 알람을 또 올린다고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굴 죽일까? 얘가 좀 성실해 보이네. 왔다 갔다도 안 하고. 그쵸? 얘가 성실해 보이니까 얘를 붙잡아 놓고 얘를 죽이면 되겠다. 아, 얘 왔다 갔다 얘네를 죽여야 되나? 잠깐 얘 사각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이면 되니까 얘를 누굴 붙잡아야 되지? 너무 많은데? 특히 알람 때문에 기어나온 놈 때문에 더 많아졌는데? 어우 무슨 개미집 관철하는 것 같네. 자 알람 다 끝났고 일단 제자리에 정렬을 좀 해봐. 응? 정렬을 좀 해보자 우리. 정렬 다 됐냐? 아 얘를 붙잡고 얘를 죽여야겠다. 그게 제일 말이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저장해 놓고. 그리고 얘 루트에 세퍼가 덫을 좀 깔아놔야겠다. 그러면 어차피 삥삥 계속 돌고 있는데. 어? 넌 드라이버잖아. 아니 뭐 너도 와. 세퍼도 와. 자 여기죠? 여기다 덫을 깔아놓읍시다. 아 또 봤어. 환장하겠구만. 한꺼번에 좀 보면 안 되냐? 그게 제이였지 아마? 그거야 너 어디로 오니? 야 뒤로 가라고 뒤로. 정신 못 차리네. 발자국이 사라져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문 뒤에서 기다려주시고 이 중에 하나가 죽겠죠? 그리고 돌아가는 틈에 얘도 돌아가는 틈이랑 잘 맞는 것 같으니까 얘를 죽입시다. 얘는 어디서 대기했다 죽이면 되지? 요 뒤에 숨어있다가 이 시체인데 숨어있다가 옆에 싹 볼 때 죽이면 얘가 보고 있네. 안 보나? 아 보죠. 여기서 하나 죽었죠 일단?
그러면은 붙잡아서 아니 너 말고 너 말고 4번이랑 5번이랑 헷갈리네. 다시 이제 알람도 안 울려. 아, 잠깐 뭐야 뭐야. 망했고요. 왜 아래로 뛰지? 그럴 수 있죠. 옆으로 삥 돌아야 되는데 승질이 급해가지고 걔는 아직 거기 들어가 있고 세퍼로 요 세 마리부터 제거를 해야겠다. 그게 상당히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뭐 걸릴 것도 없고. 아 자꾸 아래로 가냐. 여기가 가깝구나. 아 시체는 자꾸 보시고. 요거를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서 얘를 죽이는 기염을 터해볼까? 너 좀 위치가 위험해 보이지 않니? 아이고야 너무 위험한 짓이었죠 누가 봐도? 야야야 괜찮아 괜찮아 도망갈 수 있어 도망갈 수 있어. 개판됐죠? 뭐 개판됐지만 잠깐 너 수류탄 있니? 어 수류탄 있네. 어? 집 안에 있는데 죽었어. 그럴 수 있죠. 너무 무식한 짓을 해가지고 얘를 잡으려다가 기다립시다. 기다리고 얘는 그냥 여기저기서 죽이고 다니까 여기 보는 애 별로 없잖아. 그쵸? 그 얘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저기서 죽이고 다니자. 귀찮다. 너무 정식으로 게임을 하려니까 너무 정식으로 힘들다. 죽었고 걔는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이고 걸렸네. 정신 차리시고요. 괜찮아요. 옛날 게임을 세이브 로드 신공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안 걸리는 놈들 순서대로 파악을 했으니까 얘를 먼저 죽이고. 아이 왜 밀어? 망했네. 타이밍 좋았는데. 여기 있으면 또 밀겠죠? 얘를 먼저 죽여야 되나? 어느 놈을 죽일까요? 됐어. 얘는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 얘도 위를 보고 있네. 아, 얘는 또 어디 가니? 거기 갔어? 그럼 뭐 가 있으면 가 있고 이쪽 뒤부터 죽이자. 얘는 또 일로 도네. 일단 요거 다시 설치하고요. 아, 아래로 도는 거 자꾸 깜빡깜빡하네 위험하게. 야 다시 설치. 그 위치 아주 명당했더라. 아, 여기 들어가 있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오다가 또 죽을 테고. 얘 보는 애 바로 옆에 있네. 저장해 주시고. 얘는 어디 구석까지 가냐? 뛰어. 왜 안 찔러? 얘라이. 왜 건드리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루트가 되게 이상하네. 아니 진짜 왜 안 찌르냐고. 찔러. 됐죠? 안 걸렸지? 시체는 걸려도 되니까 저장해주고 어차피 망했으니까. 알람이 한 번도 안 울렸으면은 그렇게 게임하려면 상관없는데 찰칵? 어 죽었고. 지금은 이미 망했기 때문에. 뭐야 왜 걸렸어? 뭐에 걸렸지? 뛰어서? 말도 안 되는데? 뛰어서 걸렸다는 건? 아, 밀면 안 되고요. 밀다가 시야에 걸려요. 잠깐 얘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아 여기가 보이네? 그럼 쟤부터 죽이면 되잖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죠?
I see. 아, 조용하네. 악소리도 안 나네. I agree. 자, 여기는 누가 보고 있니 이제? 얘가 보고 있네. 타이밍 잘 맞춰야 되네. 저장을 해주시고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분위기죠. 너, 아, 얘, 너 좀 돌아라. 돌아. 어, 돌았죠? 갔다가 아, 이거 아래에서 또 오네. 환장하겠네. 얘네는 어디 가고 이번엔 위에서 오가.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쪽부터 합시다. 망했어. 이쪽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체. 이건 신선한 시체인가? 새로 발견했네. 아, 잘 됐지 뭐. 이제 관심 없는 놈도 있고 그러니까. 아, 얘를 죽여야 되는데 얘가 눈에 가신대. 타이밍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은 위험하고 좀 기다렸다 합시다. 이제 알람 불러 올려봤자 아무도 안 나오죠? 아, 딱히 밝은 놈이 또 있네. 서로 밀고 그냥 난리가 아니네. 뭐 구경났냐? 얘는 아, 아래쪽 위쪽을 더 져주보나 아래쪽을 더 져주보나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밀어가지고 나를 보나? 시야가 이상해졌네요. 대부분 버그고요. 위에 애들 지나가고 지나가면은 아우 이거 누굴 죽여야 되지? 얘가 더 편하겠다. 얘가 눈에 가신데 걔 하나 죽이려니까 보는 애들이 보는 눈이 너무 많네. 얘 죽이고 그 다음에 얘 죽이고 얘 죽이고 얘 죽이고 죽을 때도 줄을 서서 줄을 서 줄을 잘 서야 돼. 아 얘네가 또 이번엔 이쪽에서 오네. 빨리 죽이면 될 거야. 아무도 못 봤죠? 범행 현장에서 사라지시고. I see. Whatever you say, officer. I understand. 아 자꾸 밀게 되네. 밀면은 이게 요상한 버그 때문에 시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넌 어디 봤다 어디 보지? 아 이건 너무 위험한데 요 타이밍에 애를 죽인다고? 누가 봐도 위험하죠? 근데 서로 보고 있어서 그러면은 얘 꿀 시선 끌고 코만도스가 하자. 주인공은 그린벨이잖아. 여기 숨어 있다가 아, 여기 숨어 있을 필요 없고 지나가자 지나가자. 지나가고 얘네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밀지 위험하게? 여기 물불 이 기름은 이거는 뭐야? 이거 왜 작동할 수 있어? 잠깐 기다려 기다려. 얘 시야는 어떻게 되지? 아 또 보이네. 큰일 날 뻔했네. 가셨고요. 얘는 아래 잘 보고 있죠? 저장하고 Come on over. 얘도 그냥 화끈하게 뛰어. 여기 지금 왔다 갔다 어리버리하다가 막 시야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걸릴 때가 있어. 갓겜이라 워낙 버그 갓겜이죠. 아 시원. 다 죽였다. 저거는 나중에 세퍼가 덫을 깔든지 아니면은 인사해 놓고. 근데 좀 위험한데. 아, 이거 어차피 좀 아까우니까 요것도 폭파시켜야 되나? 유조 그것만 폭파시키면 되나? 기름이 나오면 뭐 어떡하라고? 어, 기름이 나왔어요. 근데요? 그럼 뭐 발자국이라도 생겼나요? 아닌데? 이거 뭐지? 불 붙이는 건가? 잠깐만요. 처음 보는 거라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아, 진짜 불이 붙네. 신기하구만. 신기한 건 신기한 거고 얘네는 붙잡아 놓고
한꺼번에 죽이고 싶은데. 어이, 시끄럽다. 꺼라. 얘네 로트가 이 위에 있나요? 불에 태워서 한번 죽여볼까? 크리스마스엔 역시 바베큐죠, 아닌가? 불에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삭바삭하게. 말을 어디서 걸어야 되지? 이 루트에 있었죠, 아까? 기름 냄새가 엄청 날 텐데, 얘네들이 청각이랑 후각 이런 거는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신경 안 써도 되고요. 1998년에는 NPC들이 청각이 없었다는 거. 어, 그냥 뒤로 가네. 망했네. 말할 수 없지 뭐. 구워 먹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조금 위험한 짓을 합시다. 어? 저기서 또 걸릴 확률이 있나? 관계없는 곳이겠죠, 저긴? 이거 우리 편도 같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위치 조절 잘 해주시고 저장해놓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우, 노. 그럴 것 같더라고. 같이 가고 그러는 거지, 사이좋게. 이쯤이면 되겠니? 이건 안 죽을 것 같은데. 너무 먼데, 누가 봐도? 야, 이거 쏘라고. 야, 너무 멀잖아. 이게 안녕하세요. 그리고 거리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어, 나 이거 안 겨우 죽는데, 이거 우리 편? 야, 우리가 죽잖아. 어떻게 하면은 거리를 아슬아슬하게 잘 맞출 수 있을까요? 바닥에 이 돌을 기준으로 두 발짝만 여기면 될까요? 자, 얘까지만 죽이고 우리 스파이는 살리는 절묘한 거리. 오케이. 아, 절묘했다. 어, 이거 소리가 났나? 소리가 났으면 안 되지. 많이 도네. 얘네도 어그로 풀리면은 여기다가 붙잡아 놓고 알람 울려도 안 나오죠? 나올 놈들 다 나와서 붙잡아 놓고 또 터트리지 뭐. 세 놈을 한꺼번에 죽이는 거는 세 바퀴 돌 때까지 뭐 트랩을 설치하고 이거 너무 귀찮거든요. 뭐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아, 얘도 알람에 끌려가지고 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군요. 잠깐, 얘 시야가 괜찮죠? 자, 똑같이. 아, 여기다가, 아이고, 잘 걸리네. 뭐, 누가 뭘 봤어? 뭘 봤어? 야, 안 봤는데? 안 보이고? 아, 얘가 보네. 얘는 왜 사시에요? 너는 왜 삐딱하니? 이쪽을 보시라고. 아, 얘 좀 이상하네. 이제는 뭐 문제될 거 없겠죠? 자, 얘는 더 가까운데? 아까보다 조절하기가 더 힘들겠는데? 야, 힘들다. 드라이버 좀 와봐. 우리 시원하게 기관총으로 해결하자. 각도 잘 맞추면은 드르륵 드르륵 두 방이면 돼요. 각도 잘 못 맞추면은 피 좀 보면 되지. 힐팩 있어요. 멧대 맞는 건 괜찮아. 아, 근데 이거 너무 가까운데? 우리 편 죽일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여기 위험한 놈이 얘죠. 어허, 전혀 안 보고 있고. 이것도 부시라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네. 자, 권총. 어, 왜 권총밖에 없어? 너 기관총 어디다 버렸어? 그럼 곤란한데? 자, 그렇다면은 자, 코만도 그린베레가 칼을 이용해서 3명을 죽일 동안 피가 얼마나 나는지 멋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왜 부들부들거려? 아, 총 맞으면은
경직이 오네. 죽은 것도 아닌데. 아 그럼 이거 결국 결국 이건가? 아 귀찮은데. 야 너 말고. 넌 힘이 없잖아. 드럼통이 좀 무거운 줄 알아. 아까 보니까 거리가 이 정도면은 괜찮았던 것 같지. 이거 너무 가까운데? 딱 골로 가는 분위기인데? 아 잘 갔네. 깔끔하게. 아, 이거 너무 가까운데? 나 이거 맞출 자신이 없는데? 아니면 세퍼가 덫을 한탐 한탐 따든지 뭐 하여튼 되게 귀찮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드럼통으로 폭사가 제일 편한데. 아 좋았다. 완벽. 이게 게임이지. 아유. 잠깐 이거 걸리나? 너 엎드려 있어. 기본 자세 엎드려 있어.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제, 어? 위에서 언덕에서 보고 있는 애가 있네? 그럼 여기까지 온 건 오히려 좋죠. 야, 나 좀, 나하고 대화 좀 하잖아? 우리 대화가 부족해. 아니, 이쪽 보라고. 아직 알람 상태래가지고 경계가 서 있지만 대가리가 새대가리이기 때문에. 역시 NPC는 새대가리가 제맛이죠. 너무 똑똑하고 민감하고 그러면은 게임이 너무 피곤해. 죽었고 2위는 저격해야 되나? 여기까지 걸어서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 보이죠? 기어가면 갈 것 같은데 저격수도 백수가 되면 안 되니까 일거리 하나 줍시다. 여기 보는 놈 없지? 저격이 될래나? 아래에서 위에는 저격 안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어디 갔어? 어, 그 뒤로 뛰어오고 있네? 근데 요건 부시라고 그러지 않았죠? 시추공만 부시라고 그랬지? 어디 봅시다. 어, 잘 되는구만. 헤드샷을 날려주지. 가셨고. 근데 이상하게 저격을 하나 갖고 나면 일어나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나? 잠깐 요거 부셔야 될지도 모르니까 부셔지는지부터 확인 좀 해볼게요. 스파이는 미리 들어가 계시고요. 요걸 한번 부셔보자 이 말이죠. 근데 요거는 세퍼가 폭탄 개수별로 가져왔겠지. 폭탄이 부족해서. 아 옆에 유족 기름통도 있고 많이 있네. 미션을 주면서 폭탄도 안 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기름통은 아끼지 맙시다. 네 안녕하세요. 미션 11 이거 안 부셔지네? 요건 타겟이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닐 거야. 야 뭘 봤어 또. 아 이 시체 봤냐? 부담스럽게 왜 보고 그래. 잘 됐네. 너 좀 깊이 숨어 있고. 사람이 많이 아 요 소리를 들었나 봐. 어떻게 들었지? 얘네들 보통 귀가 먹었는데. 자, 너 나랑 면담 좀 하자. 아니, 알람 말고 면담을 하자고, 면담을. 쟤는 보내주고요. 얘만 붙잡죠? 잡혔죠? 잠깐, 너 시체 사이에 섞여 있는데 카멜레온 분장 소리 대단하다. 이 친구는 붙잡혀. 아예 글로 가면 안 되고. 아우, 기름바닥에서 뒹굴르긴 좀 싫겠는데? 죽었고 다시 엎드리시고 잠깐 제 붙잡어. 저 안에서 죽이는 것보다 빠져나왔을 때 죽이는 게 편해. 잠깐만 오케이 갑시다. 여기 보는 놈 없지? 뛰어. 이게 보통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사단이 나는데. 오케이 아 편하다. 이게 게임이지. 다 죽여 그냥.
여기를 보고 있는 누구 없나? 없고. 있네 저 뒤에. 그럼 이 입구에서 붙잡죠. 구텐탁 좋구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네 구텐탁. 저 순간은 인사죠. 이 게임에서 독일어를 하면 다 죽게 되는 게 아닐까. 약간 클리셰죠. 2층에 누가 있고 돌아다니는 애들 있고 하여튼 1번 섹션 클리어. 2번 섹션은 타겟도 하나 있고요. 잠깐 위에도 길이 있네? 이 길은 뭐지? 여기도 길이 있네? 왜 길이 양쪽으로? 잠깐 이거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드라이버 또 드라이버 살판 나나? 어 드라이버 살판 나겠네요. 드라이버가 살판 나게 해주기 위해선 누굴 붙잡는 게 가장 좋을까요? 총알이 지금 다섯 발 남았어. 아, 네 발 남았어. 이건 왜 움직이지? 채팅창이 왜 안 움직이지? 채팅창을 보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누굴 잡아야 되지? 얘는 어디 보고 있니? 그래 하나하나 보자. 어 왜 둘이지? 둘이네. 얘는 왔다리 갔다리. 얘도 왔다리 갔다리. 얘도 왔다 갔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꿀잼 장치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아니면은 생체 꿀잼 장치 통 하나 한번 볼까요? 야 드라이버, 네가 제일 가깝지. 자 생체 꿀잼 장치 통하는지 한번 봅시다. 야, 넌 내가 너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줄게. 물론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네 목숨은 내가 저장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어서 들어갑시다. 누구한테 걸리게 될까요? 아 근데 이쪽에서 걸리면은 코만도스 진입이 힘들잖아요. 아 근데 코만도스 아니라 쟤도 상관없는데. 자 하나 둘 셋. 어? 뭐야? 아 코만도가 걸렸나보다. 아 그냥 평범한 잠입 액션 게임인데 컴퓨터 저기 아주 멍청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1998년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보면 시야 보이거든요. 요 시야를 잘 피해서 원래 게임의 취지는 암살을 하고 다니면서 시체도 숨기고 뭐 이러는 잠입 액션의 원조격 게임이죠. 근데 그거는 뭐 이론적인 얘기고 보통 그냥 무쌍을 찍게 되는 어사신 크리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여기서 걸리겠죠? 딱? 총을 안 쐈으면 좋겠는데 엎드린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진 않을 거야. 이거 버그 보소. 야 왜 움직여 넌. 나 클릭 안 했어. 이거 뭐지? 아 이거 잡혀가는 거구나. 아 잡혀가는 거 처음 봤다. 구출해주면 돼요 나중에. 구출해주면 돼요. 아 여기에 딱 이렇게 잡혔다고 표시도 되네 이쁘게. 아 생체 꿀잼 장치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감옥이 있어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누굴 붙잡고 누굴 잡을까? 얘가 제일 만만해 보이니까. 얘가 제일 만만해 보이니까 얘를 좀 아래에서 위쪽을 보게 만들고 코만도스가 뒤로 들어가서 죽이도록 하죠. 자 뒤를 보죠. 얘를 보고 있는 친구가 저 왔다 갔다 하는 세 명밖에 없는 것 같고. 너 여기 올라갈 수 있니? 못 올라가네. 이 벽은 올라가는데 수직벽밖에 못 올라가네. 수직벽밖에. 어? 보는 애 있다. 얘가 아래를 보면 보네. 알람 울리면 깃발 달린 건물이 없네. 아무도 안 나오겠네요. 저 위에 하나 있죠. 여기서 나오려나? 뭐 나오면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당장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쪽 아예 상관없죠. 그냥 여기서 죽일 거지. 얘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너의 숨의 생명은 끝난 것이고. Okay. Come on over. I'm coming. 그리고 그다음에는 다음은 넌가? 알람을 울려봤자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깃발 달린 건물이 없잖아. 병력 충원 안 되고. 그다음에는 얘를 묶어놓고 얘를 잡아야 되나? 어? 나온다. 또 겁나 많이 나온다 그것도. 미친? 아니 깃발 안 달렸잖아 여기는. 아 달렸구나. 아 못 봤어요. 이거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불러가지고? 아니 몇 놈이 나온 거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놈 죽이고 열 놈을 불렀다. 엄청난 효율이다. 아 역시 게임이 개꿀잼이죠. 너 걸릴 것 같은데? 아 이럴 때는 말이죠. 입구에 둘 뭐가 걸쳐 있다고 해 둘이? 아, 얘네는 절로 가고. 드럼통 있으면 한꺼번에 죽일 수 있어서 빨리빨리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드럼통도 없고 하나하나 암살하려면 아주 그냥 신나겠는데? 아 일단 어차피 알람 울렸잖아요? 다음 테스트를 해봅시다. 두 번째 알람이 울리면은 또 나올 것인가 열 마리가 아니면 이게 끝인가 그거 나름 중요해. 그래서 위에 있는 지붕에 있는 애들 일단은 테스트용 모르모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왜 안절부절을 못하니? 죽어 그럼. 아이고 왜 어떻게 봤지? 아, 여기 이쪽에 붙어있는 애는 금방 볼 것 같은데. 저 위를 보고 있구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 누가 봤어? 아우 사람이 너무 많어 씨. 여기를 누가 보고 있나요? 아, 너네 말고 너네 말고 여기를 누가 보고 있어? 아니 좀 아니 좀 아 얘네들 위라가 보이네.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많은데? 얘가 그러면 얘도 지금 본다는 얘기죠. 이게 시야가 이렇게 되면 얘는 금방 도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얘가 올라오네 다시. 재수가 좋으면 되겠다. 그런 거지 뭐. 죽었고. 자 이제 시체가 발견되면은 여기서 또 나올 것인가? 열 마리가. 그럼 아주 신나거든요. 근데 시체 아 이게 2층에 누워있으면 안 보이나? 이게 의외로 높낮이가 있거든요. 갓겜이래가지고. 안 보이는 것 같죠? 확실하진 않은데. 안 보이네. 얘네만 안 보면 안 걸리는 거네? 그럼 위에 있는 애들 다 죽입시다. 깔끔하네. 오케이 됐고요. 그러면 누구 시야를 조심해야 되지? 일단 죽이고 생각해. 걸리면은 걔를 조심하면 되잖아. 뭐하러 미리 생각을 해. 역시 세이브 로드 갓겜은 그런 게 좋죠. 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열 마리인데 다섯 마리는 어디 갔어? 아 이쪽에 갔구나. 아 이게 요것만 탈출하면은 괜찮은데 걔 잡혔잖아. Whatever you say, officer. I agree. 쿠텐탁으로 한 놈은 잡아놓을 수 있어요. 아, 좋은 생각이 났다. 코만도스가 이 벽 뒤에 있다가 문으로 돌아와서 싹 죽이고 다시 벽 뒤로 숨고 땅속으로 버로우하면은 못 찾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거슬리는 놈. 아니, 다섯 마리를 잡아놓을 걸 그랬나? 야, 어디 보는 거야?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아니 다섯 마리를 잡아놓는 게 낫겠다. 그래야지 코만도스가 저기서 빠져나오지. 정렬 잘 하시고 오하열 잘 맞춰라.
가끔 서로 버벅이다가 막 뒤를 보고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얘는 어디 가니 갑자기? 오케이, 나와서 엎드려. 삥 돌아. 잠깐, 여기 길이 없나? I'm coming. Consider it done. 이거 뒤에는 안 보이네. 그러면은 사각을 잘 이용해서 사각사각 잘 지나가 봅시다. 얘네는 돌아서 나갈 거고, 잠깐 꿀잼 장치 쓰면 되겠다. 그럼 얘네는 안 들리고 얘만 들릴 수 있도록 여기다가 너무 재밌는 걸 갖다 놓으면은 너무나 재밌는 거 타고 이거 보러 올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놈이니까 시야만 올 수도 있지만 소리가 찍찍찍 나니까 안 들리나? 난청인가? 난청 아니고요. 좀 더 숨어 있자. 얘가 갑자기 휙 하고 옆을 돌아볼 수가 있어. 어? 우와! 봐, 돌아볼 수가 있다니까요. 꿀잼이었고. 시체야 뭐. 됐고요. 그리고 얘 죽이면 되죠? 그럼 얘는 한참 도니까 뒤로 쟤만 조심하고 가면 돼. 요 뒤도 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달리기 시작. 오케이. 혹시 또 알람을 울려가지고 뭐가 나올까봐 두려우니까 문 밖에다가 버려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이 세 놈, 다섯 놈. 나와봐 너. 그냥 수류탄이 있더라고요. 저 다섯 놈이 너무 귀찮기 때문에 다섯 놈은 수류탄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놈 또 나오는, 열 놈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은 하지만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주의해야 될 애들은 얘네들. 거리도 딱 떨어지고 좋네. 어디 드럼통 하나 있으면은 드럼통이 더 깔끔하긴 한데 수류탄은 개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조금 무섭잖아요. 몇 개 줬는지 알려주지도 않아. 일단 제일 멀리 갔을 때 던지도록 할게요. 가운데에다가 한꺼번에 스트라이크. 바이바이. 아이고야, 쏘리. 쏘리, 갈게. 비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면은 절대 못 찾겠지? 아니, 발자국 따라오려나? 아, 이미 길을 잃었죠, 드럼통에서. 역시 인공지능 좋고요. 궁금한 건 뭐 더 나왔냐? 안 나왔죠? 응, 오케이. 그럼 됐어. 잠깐, 이 둘은 어디서 왔지? 아, 옆에서 왔구나. 옆에서 온 거면 신경 쓸 필요 없고 오히려 좋죠. 왜 오히려 좋냐? 여기까지 왔으면은 관광은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면 안 되죠. 저장해 주시고. 아, 이게 게임이 쉽구만. 초반에 조금 감을 잃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게임이 쉽다는 걸. 잠깐. 너 왜 아래쪽 보고 있니? 누굴 죽이려고? 위를 봐야지. 오케이. 자, 저 세 놈만 조심해가지고 죽이면 되죠, 뭐. 일단 얘네들이 한번 시체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점점 신경을 안 쓰거든요. 아예 또 죽었어 이러고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점 활동하기가 편해져요. 나중에 너무 많이 죽이면은 버그가 생겨가지고 시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편도 안 보이는 적이 있던데. 그건 좀 너무 심했고. 얘네 다섯 놈. 다섯 놈이니까 코만도가 슉 하고 뛰쳐 들어가가지고 죽이고 입구로 들어가거나 땅을 파면 상관없겠죠? 잠깐, 너 거기서 뭐하니? 왜 걸렸어?
Just leave it to me. 왜 걸렸어? 음흠. 왜 걸렸냐고. Okay. Come on over. Okay. Just leave it to me. 안전한 곳인 줄 알았더니 안전한 곳이 아니었고요. I'm ready. That's easy. 얘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사실 커만더가 벽 넘어가면 되네. 그럼 이 다섯 놈을 잡아놓고 아 좀 잡혀라 좀. 커만더가 벽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응, 됐어. 얘네들한테 걸리지 않고 커만더가 벽을 넘어서 얘를 죽이는 게 불가능하네. 다섯 놈이 길을 막고 있네.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알람 한번 잘못 울려가지고. 그러면 얘를 다시 기다려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죠.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빠를까? 어디로 가는 게 빠르고 자시고 그냥 기다려 그냥. 자꾸 이상한 짓 하려고 그래. 하이. 요거 갖고 꽃이 피었습니다. 좀 해주면 되는데. 땅 팔 수 있잖아. 조금 앞으로 가서 땅 파고 좀 옆으로 가서 땅 파고 그거 되는데 코만도스. 아 까비오. 그 생각을 살짝 못했네요. 이제 아래 안 보니? 오케이. 이쪽 끝으로 가서 뭐야? 땅을 제 시간에 팔 수 있을까요? 아 걸렸어 씨. 제 시간에 팔 수 있을 리가 없지. 일단 넘어가자. 얘 시야 조심하고 기어가야 되네. 이게 일단으로 힘드네. 아 여기 있는 맨 땅이잖아. 어 위험한데? 이거 발자국 보일텐데? 발자국 보일텐데? 야 바로. 됐고요. 비트를 이렇게 빨리 파다니 역시 그린베레다. 그래서 여기 건너서 얘를 못 죽이니까 얘 좀 풀어놓자. 아래로 오세요. 아래로 오시라고요. 오케이. 담소 나누고 계시고 저장하고 나오고 기어 올라갈 수가 왜 없지? 못 올라가는 뎁쇼? 뭐지? 왜 못 올라가? 요 사이를 아래로 갈 수 있나? 잠깐 낚였네? 여긴 갈 수 있었잖아. 이벽이랑 이벽이랑 다른 점이 뭐야? 여긴 또 올라갈 수 있네. 그럼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겠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2층으로 올라가서 여기로 내려오면 되겠다. 얘만 조심하면서 그리고 옆으로 싹 돌아가서 킥. 오케이. 원래 그런 루트가 아니었지만 그런 루트로 갑자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야 옆에 눈길을 주지 말란 말이야.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옆에 눈길을 주다가 큰일 날 수가 있죠. 엎드려. 여기 누구 보는 사람 있나? 뭐 아무도 없어 보이죠? 저장하고 가자. 엎드리시고 그냥 내려가면 되나? 타이밍이 뭐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잠깐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타이밍을 좀 봐야 되니까. 아이 좀 가라고. 딱 거기까지죠? 위에도 있었네? 저 세 명 뭐야? 뭐
이제는 상관없고. 어이구야, 그래픽은 조금 이상하지만 뭐 하여튼 잘 내려왔고요.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꿀잼 장치를 활용하는 건데 뭐 그것까진 필요할 것 같지 않고 타이밍 잘 맞춰서 푹 찌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이 안 보이겠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달려! 나이스. 뭐야? 왜 걸려? 뭐지? 야, 너 여기 누가, 여, 너 어디 보고 있니? 얘가 봤나? 어? 뭐지? 뭐지? 왜 갑자기 뭐지? 아래 누구, 아, 아래 누구 있구나. 아, 시야가 터널 비전 좋고요.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그러면은 아, 초월 한 발 쓸 때가 됐다 야. 총알 한 발을 여기다 이렇게 쓰느니 저놈을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다섯 마리 꺼내놔가지고 개판이네. 아, 그럼 어떡한다. 꿀잼 장치로 꼬셔봅시다. 꼬셔보자고. 너무나 꿀잼인 것. 잠깐, 요 타이밍은 지나가고 일단 여기까지 와. 다시 엎드려. 뭐? 야, 땅속으로 숨어. 쟤네도 이러면 꿀잼 장치에 같이 걸리나? 걸렸어 안 걸렸어? 아니면 시체 보고 있는 거야? 걸린 거 같은데요? 이거 대박인데? 연속기 콤보기가 들어간다고? 아니네, 안 걸렸네요. 까비오. 자, 얘를 죽이면 되겠습니다. 얘 보고 있는 애 있나? 너는 어디 보고 있니? 얘 위로 올라갈 때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딱 죽이면 되겠다. 딱이다. 저장해놓고 별 문제 없었으니까. 찍찍 소리가 좀 귀 거슬리긴 하는데. 올라오죠? 아, 뭐 알람 울렸다고 열 마리가 나와. 다섯만 나와라, 다섯만. Whatever you say, officer. I see. 됐고요. Fine. I agree. Whatever you say, officer. 위에 있는 애도 죽여버리죠. I understand. 뭐 살려놔서 뭐야, 후원이 되잖아. Fine. 됐다 됐다. 다 풀었다. 퍼즐이야, 퍼즐.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퍼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이 워낙 멍청해가지고 전혀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아. 크리스마스에 하기 아주 딱 좋은 게임이에요. 자, 주사 맞을 시간이시고요. 오케이, 다 왔고. 그 다음에 길을 열어놓고 드라이버를 구출을 해야지. 잠깐, 길을 열어놓는 게 아니라 드라이버가, 그리고 요걸 타서 요거를 다 싹 쓸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편한. 시체 죽었는데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죠. 이 동네 시체가 특산품이라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자, 요걸 구해줘야 되는데 구해줄 때 타이밍 잘못 맞추면 가는 거죠. 한 번 구해주면은 걸리면 또 잡아가나? 그게 궁금하긴 한데. 자, 드라이버야, 네가 드디어 활약할 때가 됐어. 또 잡아가나? 또 들어갔네? 나오자마자 다시 집어넣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산책하러 나왔다가 바로 가버리네요. 좋았고요. 근데 되게 매너다. 아니, 감옥에서 탈출한 놈을 뭐 그냥 다시 집어넣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독일군이 매너가 좋네.
야, 뛰어봐. 타자. 야, 그냥 뛰어. 타. 어차피 다 죽일 놈들이야. 아이고야, 총 맞았냐? 괜찮아, 괜찮아. 저 아래 친구들은 총소리가 나는데 별로 관심이 없구만. 땀 한 땀 쏴주시고요. 오케이. 또 나오네? 또 죽이지 뭐. 여기 통과 가능하냐 너? 어, 통과 가능하네 이번에. 이거 터질 텐데. 별로 튼튼하지가 않더라고 이 차가. 탱크랑 다르게. 또 나왔냐? 또 죽어 그럼. 동시에 나오든지. 또 나오니? 이제 안 나오겠지. 나 같아도 나오기 싫다. 아까부터 시끄럽게 찍찍대던 거 드디어 수거 가능하고요. 아, 좋아 좋아. 깔끔하게 매너 플레이 가능했고, 요걸 타고 어디까지 진격을 할 수 있을까요? 요 세 놈은 죽일 수 있겠다. 야, 드라이버야. 달리자. 에이신나. 아유, 이거 왜 이렇게 운전을 꼈는데? 결계인가? 설마. 아, 도로로 다니시라고? 어. 도로로 다녀야죠. 드디어 꿈에 기르던 로드킬 가능? 불가능. 차가 좀 그래? 좀 약해? 종이짝이야? 아니, 기관총만큼 부셔주는 장갑차가 있어, 세상에. 멀리서 우리도 깔짝깔짝 총을 쏴줍시다.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실려다가 지금. 아이고, 이게 짧아. 야! 아니, 차에 달린 기관총이 이렇게 짧다고? 쟤넨 쏘는데 우린 못 쏜다고? 결계가 있나? 드라이버는 이 게임의 트롤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냐? 버그도 제일 많고. 아주 가까이 가서 쏘면 되겠죠? 야, 이렇게 가까이서 쏘는데 설마 안 맞으려고. 어. 오케이. 아, 그리고 이거는 빨리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아니, 터지기 전에 무슨 김이라도 모락모락 나든지. 일단 드라이버 할 일 다 했고, 세퍼가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얘를 죽여야죠. I'm ready. Whatever you say, officer. 그냥 쿠텐탁 하고 죽이든지 아니면 뒤에서 쑥싹쑥싹 하든지 하면 되고, 여기 보고 있는 애들 이제 별로 없죠? 아, 이거 체력이 많이 달았으니까 이걸로 갈아타시라고? 제작자 아주 친절하네. 왜 두 대나 있는지 했어? I'm ready. 아, 여기 차자리 탔으면 금방 가는데 한참 뛰어오셨네. Whatever you say, officer. I agree. 그러셨다고 합니다. I agree. 일단 저장하고 열심히 뛰어왔으니까. 자, 180도 돌아가지고 푹. 요거 터트리면 요거 터질 것 같은데, 그쵸? 전에 어딨나? 좀 탈까봐 그늘에 숨어 계셨구만. 자, 다 모여봐 이제. 야, 일단락 됐으니까 우리 모여가지고 이제 작전을 짜보자. 여기 모여봐. 세포는 이래야지. 폭파시켜. 폭파시킬 건 아니고 설치만 하면 되네. 자, 폭탄 설치해주고. 요번 판은 되게 뭐 되게 무난하네. 알람을 울려가지고 10마리가 나왔을 때 조금 놀라긴 했는데. 에, 그 정도야. 앞으로는 더 드글드글 나올 텐데. 자, 요거 두 개 설치해 놓고요.
얘는 뛰지 말고 기어 올라가시고 드라이버가 요걸 타고 여길 들어가서 얘네를 죽이려다가 폭파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자꾸 그려지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잠깐.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 유조선을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네. 총알이 세 발이나 남았거든요. 아, 알람이 울리면은 이 탱크가 움직이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렇단 얘기는 조용하게 해결하란 얘기죠. 알고 보면 잡이 맥션이잖아. 보상 찍고 다니라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저기 드럼통도 갖다 놓고 제작자가 사실 유혹을 하는데 무쌍 찍으라고? 굿엔 딱 해놓고 얘를 죽이면 되겠다. 오케이. 기어서 동굴로 들어갑시다. 설마 여기 누구 타고 있나? 여기 사람 타고 있네? 그 사람 타고 있는데요? 얘도 구텐탁 되나? 안 되겠죠? 어이, 진짜 너 잠깐 나 좀 보자. 어이. 안 되죠. 그러면 얘 시야가 얘는 걸려. 구텐탁을 이 구석에서 해놓고 암살하면은 아, 그래도 알람은 울릴 텐데. 다른 작전을 생각해 봅시다. 아, 이거 못 뜨나? 아, 못 뜨네. 그러면은 코만도가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여기 올라갈 수 있네. 그럼 됐다. 여기 왜 갖다 놨겠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갈 수 있니? 여기 어떻게 내려가지? I'm coming. 어떻게 내려가나요? 내려갈 수 있는 벽이 있나요? 그런 거 없네. 어디로 내려가? 아, 여기서 지금 폭탄 설치하러 코만도가 이걸로 이거 폭파시키라고 내려갈 수 있는 곳이구나. 여기서 올라와서 얘를 암살하라는 게 아니라. 아, 요 배럴이 너무 꿀인데? 요거 잡아가지고 여기다 놓고 터트리기면 이거 싹 다 죽이는 아주 그냥 개꿀인데. 할아버지 힘 없어요? 밀리는데? 몸으로 밀어볼까? 평소에 축구 좀 하셨나? 밀리는데? 잠깐만요. 개꿀잼 가능하겠는데? 밀리잖아. 저기까지 밀려면 좀 힘들긴 하겠지만 밀리긴 밀려요. 일단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꼭 해내고 말리라. 이렇게 깨라고 만든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의도가 됐으면은 이걸 들 수 있게 해줬겠지. 아, 좀 더 빨리 밀 수 있는 이것도 좀 고이면은 기가 막히게 밀을 것 같은데 아직 고이질 않아가지고 잘 못 밀겠네. 아, 역시 자유도 갓겜이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코만도스 벌써 많이 밀었죠? 여기 클릭하면은 아, 여기 발로 조금씩 미네. 이게 더 정밀 조정 가능하다. 어우, 드리블 좋고요. 축구 잘하네. 야, 진짜 갓겜이다. 세상에 이런 게 되다니. 이런 게 자유도지. 무슨 사이버펑크 이런 게 자유도가 아니에요. 이런 게 자유도지. 게임이 그냥 무궁무진하잖아. 근데 안에 기름이 가득 들어가지고 발로 톡톡 차가지고 밀릴 것 같지 않은데 뭐 일단 밀린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의문점은 드럼통으로 저게 폭파가 되냐는 건데 잠깐 여기 막혔나? 야, 잠깐 여기 막혔으면 안 되는데? 힘들게 물고 왔는데? 막히면 안 되지.
여기 길 있냐 없냐? 기둥 뒤에 길 있냐 없냐? 잠깐만요. 없어졌어. 저는 여지껏 무슨 일을 한 걸까요? 뻘짓 좋았고. 자, 아래로 다시 드리블. 드리블 연습 좋았고요. 자, 새로운 드리블. 드리블을 다시 잘해봅시다.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케이. 아래로 밉시다, 아래로. 그래서 요 집이랑 차량 사이에다 딱 갖다 놓고. 아, 이거 엮이면 안 되는데? 싹 갖다 놓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아, 됐다 됐다. 자,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죠? 뭐든지 노력을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이것도 고였다 이제. 되게 수상해 보이는데 이거는 수상한 행동으로 안 치나 봐요. 권총을 꺼낸다든지 뭐 이러면 되게 수상한 행동으로 치는데 별로 안 수상한가 봐요. 아, 워낙 심심해가지고 축구를 하고 있구나 드럼통으로. 뭐 이렇게 인정을 하나 봅니다. 더위를 먹었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나이가 들어서서 노망이 들었구나. 미친놈 한둘 보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아, 드럼통 잘 면해. 코만도스만 드럼통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제작자의 의도는 개뿔. 아무나 다 옮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밀리는데? 게다가 코만도스는 드럼통 밀면 걸리잖아요. 얜 걸리지도 않아. 대박이다. 일단 테스트 한번 합시다. 터지냐 안 터지냐? 터지네. 오케이. 됐어. 됐어. 이거야. 이게 아마 게임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감히 그렇게 생각해보고요. 어? 왜 안 쏴져? 어디가 좋지? 다 터져가지고 위험한데? 최대한 멀리서. 본인도 가시는데? 아, 이게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긴 하네요. 본인이 가시네? 거리 닿죠? 아, 저격수! 우리 안전하게 하자. 놀지 말고. 아, 이게 갓겜이지. 이 자유도 보소. 야, 너도 가까이 와봐라. 한꺼번에 1타 3피 하자 우리. 저격용 초월은 매우 아까운 것이거든요. 바이바이. 이게 갓겜이다. 이거지. 자유도를 논할 때 이 정도는 돼야지 게임에 자유도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잠입 액션 맞죠? 원래 코만도만 이걸 옮길 수 있는데. 얘는 민간인인가 봐요. 그래도 그렇지. 수상하게 생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네. 그리고 여기로 지금 온다고 그랬거든요. 일로 다 가 있자. 얘네들 왜 일로 왔어? 야, 다시 내려가. 쏘리. 그 다음에 다 이쪽에 차치 픽업하러 오는 차에만 치지 않으면 이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코만도는 어디 갔지? 이 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편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여기 있구나. 벌써 왔구나. 발 빠르네. 누가 없지? 드라이버. 얘는 맨날 없어. 맨날 열외야. 됐다 됐다. 일단 뭐 아무도 없으니까 폭발시켜도 문제 없겠죠? 그러면 버스 데리러 오겠지? 자, 데리러 오세요. 다 부셨어요? 안 부셨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 왜 조용하죠? 부셨잖아. 뭐 이것도 부셔야 돼? 아, 그럴 수 있죠.
이것도 시설이니까. I'll be right over. Fine, sir. 미션 설명을 대충 한 건지 대충 들은 건지 이것만 부시라고 그런 것 같은데. 왜 두 개만 부셔줘? 나 이제 폭탄이 없는데?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지? 잠깐만요. 뭐 어떡하라고 이제? 여기 남아있는 드럼통이 하나 있긴 한데 저거 운반해가지고 저기다 쏘면 터질까요, 과연? 안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게 미션이 좀 알아먹기가 힘들어. 그래, 이렇게 하면 세 개가 다 터지네. 이게 원래 의도네. 오케이. 어차피 이거는 들고 올라올 수 있는 통이 아니니까 아래서 다 제거해버리고. 야, 여기 하나 안 터져가지고 이걸 왜 따로따로 판정을 나게 디자인을 했을까요? 아, 플레이어 엿먹이려고가 학계 정설이죠. 게임하는 사람 엿먹이려고. 좋았고. 야, 위험한 거 타고 있지 말고 내려. I'll be right there. 다 여기서 버스 탈 준비하시고요. 요번엔 제대로 하자. 이번에는 드럼통도 몇 개 많이 남아 있죠? 남아 있어. 괜찮아, 괜찮아. Okay, sir. I'll be there in a moment. 자, 한 판 한 거 같은데 두 판 한 거 같은 느낌 좋고요. 이렇게 동시에 터져야지. 근처에만 놓으면은. 누구 하나 안 왔는데? 스나이퍼 걸어오고 있네? 왜 스나이퍼래서? 폼 잡는겨? 뛰어. 이번에야말로. 폭탄을 좀 많이 주든지. 미션, 폭스판 미션인데. 그걸 아끼냐? 역시 자본주의는 이래서 안 돼. 돈을 벌어보려고 말이야. 왜 안 끝나요? 왜 안 끝나요?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야, 왜 안 끝나? 이거 아까 확인해봤잖아. 안 터지던데? 폭탄으로는 터지나? 터널을 폭파시키면은 에너지 페트로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타워가 터지면은 이스케이프 겟더 이스키. 아, 저걸 타고 도망가라고? 어, 나 어디 가서 좀 토하고 오면 안 될까요? 여기 나가는 길 있잖아. 방향이. 우와. 잠깐만요. 동서남북, 동해바다, 서해바다, 이스트, 동쪽이죠 분명히. 이스케이프 노스 이스트 에어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여긴 서쪽이거든요. 그런가? 남반구를 해가지고 동서남북이...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아, 킹받네. 1998년에는 이쪽이 동쪽이었나 봅니다. 저기가 북동쪽이었나 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킹받는다. 스팀 올라온다. 스팀 게임이라서 그런가? 어, 목소리가 바뀌었어. 지붕에 뭐 많다는 거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뭐
아, 미션 꼭지 찍고 열받네 진짜. And you regroup everybody at the point of extraction. Take care. 어, 뭐 많어 이건. 하여튼 어디 다 숨어 있네. 일단 저장하고요. 아, 열받는다. 아, 2번으로 저장하면 헷갈리잖아. 나와봐,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어, 거기 있는 거 알았어요. 오케이. 그게 궁금해서 얘네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얘네들도 다 I'm ready. Hello. 얘는 잡혀 있네. 어디에? That is impossible. That is impossible. 좋고요. Whatever you say, officer. 얘는 그냥 간단하게 죽일 수 있겠죠? Whatever you say, officer. Fine. 흠흠흠. I agree. 시체는 어떻게? 시체 걸리면 날라면 해서 난리 나고, 여기서 이 복잡하고 좁은 데서 애들 기어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개노답일 것 같은데? 위에서도 보네? 이건 약간 개노답인데? 아, 그러면은 너 올라가봐. 위에 있는 애를 붙잡아 놓고 여기 싹 지나가는 동안 코만도가 나와서 얘를 죽이고 여기다 숨겨야겠다. 그쵸? 벌써 이제 딱 감이 오네.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게임이다. 감이 왔어. 코만도가 아마 여기서 튀어나오죠? 어, 여기 점 있네. 초록색 점 4개가 보인다는 걸 드디어 알았어요. 얘네들이 보진 않겠지? 나와서 죽이고 죽이라고. 뭐야, 왜 못 죽여? 망했고요 이미. 뛰라고. 푹. 그렇지. 잡고 숨겨. 일단 됐고요. 아, 일단 됐으니까 저장하고. 얘는 잠깐, 너 총알 몇 발 있니? 오, 총알 되게 많어. 편안하게 깨일 수도 있을지도? 아래 있는 새 놈은 잊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놈. 잠깐, 누굴 붙잡아 놓을까요? 누굴 붙잡아 놓는 게 편하지? 일단 얘를 죽여야 되는 것 같아요, 느낌적 느낌은. 그럼 얘 그냥 계속 붙잡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얘만 주의하면서? 그쵸? 타이밍이 맞나? 맞겠지 뭐. 아, 이 뒤는 안 보이네. 시체는 여기다 숨기면 되겠다. 뭐야? 꽝. 너네 세 명? 그럴 수 있죠. 엎드려. 됐지? 붙잡고요. 여기 안 보였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죽여야겠죠? 그러면은 얘를 놔주고 너 나 좀 보자. 얘는 어디들 왔다 갔다 하는 놈일까?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 뭐 시체 걸리는 거 아니야? 여기 왜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지? 뛰어. 이런 붙잡아 놓은 위치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잠깐, 그럼 얘를 왔다 갔다 하게 하라고 얘를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Just leave it to me. Come on over. 그럼 되네. 그게 훨씬 편하네. 또 걸렸어. 씨, 보는 눈이 많어.
그러면은 얘를 죽이는데 얘를 좀 이쪽에 가까이 놓고 죽여야겠다. 여기 보는 눈이 많거든요. 이쪽 여기서 보는 눈이 많네. 아, 스파이랑 뭐 얘네들이 너무 좋아. 오케이, 이 정도면은 완벽한 위치 같고요. 얘 왔다 가면, 쟤 왔다 가면은 그때 액션 시작. 좋습니다. 뚜두두뚜 뚜두두뚜. 뛰어. Consider it done. 할트? 무슨 할트? 알람? 왜? 잠깐 누구한테 걸렸지? 아, 얘. 쟤까지 생각해야 된다. 근데 얘네가 지금 박자가 안 맞는데? 아, 그럼 꿀잼 장치 이용하자. 위층에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한 놈 붙잡아 놓고요, 못 오게. 꿀잼 장치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I agree. 저장하고요. Mm-hmm. Come on over. I'm coming. 뭐야? Come on. Just leave it to me. 왜 걸렸어? Come on over. 어디 뛰어가니? 꿀잼 장치 설치하다가 발각나는 기업을 토했고요. 아, 여기 딱 여기를 보고 있는 곳이네. 어, 잠깐 얘가 아니잖아. I see. Come on over. Just leave it to me. I'm coming. 자. Consider it done. 와보소. 너무나 꿀잼이니까 한참 보고 있겠죠? 아주 좋고요. Okay. Come on over. Okay. I'm coming. 시체는 쌓여가는데 뭐 구경꾼은 하나 없고요. 좋아. 너가 의외로 나한테 신경을 많이 쓰이더라. 거기 보고 있으시고 다시 저장하고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얘 뒤 돌자마자 잽싸게 미친 듯이 뛰어 들어간다. 야수 그 자체. 어, 걸렸어. 뭐가? 아이고야. 저장한 위치가? 아, 이거 야, 잠깐 Coleman. Okay. Coleman. 어우야. 큰일 날 뻔했네. 큰일. 야, 다시 야수 뛰어. 뛰라고. 겁지 말고. 아, 야, 얘는 어디서 어디까지 보는 거야? 아, 얘네 어떻게 못 죽이나? 그리고 얘네는 뭘까요? 문제가 될까요? Yes. 문제가 얘는 Yes. 얘는 어디 있니? 어, 여기 있어. 얘는 왜 여기 어떻게 여기 숨었니? 이미 미션 임파서블 찍고 오셨네 벌써. 얘도 꿀잼 장치로 1층으로 꼬셔야 되나 보다. 2층에선 답이 없다. 아니, 지금 저격수가 여기 있거든요? 거긴 어떻게 들어가셨대? 자, 꿀잼 장치 소리를 들었으니까 1층으로 내려오겠죠? 아, 여기 너무 딱 붙어 있는데? 이제 걸릴 것 같아. Come on over. Consider it done. 시체는 항상 그림자에 서늘한데 말려서 보관해 주시고요. 상할 수 있으니까. 훅 타고 들어갔나? 그럴 수 있죠. 이게 엘리시움이나 뭐 그런 게임이면은. 하지만 이건 1998년이라 게임상의 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전일 것 같은데? 훅을 처음 쓴 게임이 뭘까요? 2000년도 전엔 못 본 듯. 자, 그리고 여기 붙잡고 있는 이놈 죽여도 되겠죠?
아니네. 얘가 보고 있네. 2층으로 일단 너 좀 통과 좀 하자. 얘는 누가 보고 있니? 얘가 보고 있고. 아이고, 그냥 일단 저격수가 풀려나야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재미가 없으니까 삥 삐오삐오 소리만 나도 너무 신나는 거야. 아이패드 이건 1940년대인데요? 뭘 지급할 수 있었을까요? 지급할 수 있는 게 없네? 일단 저장해놓고 너 좀 풀어봐. 여기 안 걸리겠지? 일단 얘는 여기 보초 서고 있는 애고, 얘는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재미 눈은 아닐 거예요 아마. 이제 얘는 벽 보고 한참 있으니까 타이밍 잘 맞춰서 올라와서 벽에 있는 놈 죽이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만 붙잡아 놓으면 되지 않을까? 자, 쿠텐타기 쉬고 가자. 어? 뭐야? 너무 멀잖아 거기는. 그건 좀 멀잖아. 칼 미리 준비하고 뛰어. 그럼 뛰라고. 어, 안 되네 타이밍이. 물론 타이밍이 귀신 같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엎드려야 되네. 엎드려도 죽이는 게 가능할까요? 얘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잠깐, 이게 아닌가 봐. 안 되네. 이게 두 번째 놈 때문에 안 되네. 그러면은 얘는 왔다 갔다 하게 내비두고 얘를 묶자. 그게 낫겠어요. 아니다, 얘를 묶어야지. 그리고 얘 눈치만 보면서 얘를 죽이고 여기가 완벽하다는 거 아까 확인했으니까 살짝으로 뒤에 숨기고. 야, 내려놔. 왜 못 내려놔? 너무 좁아? 그런 게 구현돼 있다고? 야, 그런 게 구현돼 있어? 너무 좁아서 못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아래로 던지든지 그럼. 씨. 오케이, 됐고. 일단 이제 여기서 여기가 또 완전 사각이니까 뭐지? 누구한테 걸렸어? 야, 쟤네 눈은 진짜. 야, 너 엎드려라. 쟤네 눈은 진짜 매의 눈이다. 어떻게 저렇게 멀리 잘 볼까요? 둘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보는 놈 있네. 아래 세 놈. 와, 아래 세 놈 진짜 장난 아니다. 어? 아니구나. 나 얘가 보는 줄 알았어. 여긴 사각이죠. 여긴 사각이니까 얘네 둘을 동시에 쓱싹쓱싹. 얘한테 사각인 곳이 어디지? 여기가 나름 사각인 것 같죠? 어? 왜 걸렸지? 왜 걸렸지? 얘 누가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잖아. 아, 얘 왔다 갔다 하다가 위에 올 땐 보나? 얘를 먼저 죽이자 그럼. 걸리나 안 걸리나 조금 동태 파악을 해주시고. 괜찮은 것 같죠? 어? 걸렸어. 큰일 났다. 위로 가네 근데?
여기가 맞긴 한 것 같은데 요 뒤에서 정확히 죽여야 되나 보다. 근데 그럼 시간이 없을 텐데. 시체를 좀 옮기면 되나? That's easy. Okay. I'm coming. Coming. Just leave it to me. 아니, 아래 있는 놈들이 상상 초월하게 나를 귀찮게 하네. 아래 있는 세 놈, 저놈들 죽여버릴까?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안 걸리겠죠? 야, 아래 있는 놈 세 놈이 진짜 맨 처음에 떨구고 이제 다시는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네. 위에서 수류탄 까버리고 싶다 진짜. 아, 일단 스나이퍼는 열어줬어요. 총알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퓨퓨퓨 하면 좋긴 기분은 세워나겠지만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I'm coming. Consider it done. Just leave it to me. 뭐야? 아, 또 아래 있는 놈한테 걸렸어? 야, 얘는 진짜 인재다. 어떻게 이렇게 시야가 넓어? I'm coming. 니들은 정체가 뭐냐? 지금 가까이 왔을 때 못 보죠? 여기 2층이니까. 아, 이번엔 저쪽에서 걸렸어, 씨. 아, 여기저기 생각할 일이 많네. 얘놈이 왔다가 갈 때, 얘네들이 안 볼 때 두 개를 주시려고 있다가 죽이고 요 근처 요 박스 뒤에다 숨기는 거예요. 너는 좀 돌아가시고 은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이렇게 됐나? Just leave it to me. Consider it done. 됐겠지? I'm ready. 됐다. 이건 됐어. 너는 어디를 보고 있니? 위층에는 얘를 아까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나? 아니구나, 쟤를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안 되는구나. 요거는 편안하게 죽일 수 있겠다. 아, 아니네? 이건 뭐야? 아, 너를 보고 있는 건 또 누구니? 아, 예. 아, 서로서로? 상부상조? 스나이퍼가 그래서 여기서 구출이 되는 이유가 있겠죠? 나와봐. Yep, coming. Right, coming. Okay, right. 누구누구 둘 정도를 제가 죽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놈은 붙잡아 놓고. I'm ready. 한 놈은 붙잡아 놓고 둘 정도 죽인다고 쳤을 때 얘네 둘은 안 될 것 같고 얘를 아래를 보게 만들고 얘네 둘을 죽여? 근데 어차피 얘가 보는데? 어느 놈을 고를까요? 아, 얘를 죽일 수 공짜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얘를 붙잡아 놓고 얘를 구석에서 죽이고 얘를 또 죽여? 어, 그건 말이 되겠다. 그럼 앞, 가운데 세 놈은 어떻게? 붙잡아 놓고 또 암살 둘을 해? 총알을 네 발을 그렇게 낭비하자고? 뭐 그럴 수 있죠. 일단 프로토타입 넘버원으로 얘네 두.. 어, 얘가 얘를 보네? 시체도 걸리겠네? 얘가 은근 큰 문제가 되는 애네? 야, 어떡하지? 뇌정지가 오려고 그래. 잠깐, 여기 내려갈 수 있네? 얘네 죽이면 시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것이 알고자 아프니까 얘네부터 죽입시다. 얘가 또 보고 있잖아. 야, 세상에나. 게임 디자인한 사람도 머리 터졌겠다.
1998년 게임 대박이고요. I understand. 그러면 오히려 저 밑에서부터 어디 역순으로 죽이고 오는 방법은 없나? 있을 리가 없죠. 알람 울려도 되면은 그냥 막 미친 듯이 하면 되는데 여기 나오고 여긴 어차피 내가 지나간 곳이니까 상관없지 않나?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오는데 그냥 여기잖아.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막 지붕 위로 올라올 수도 있어. 아닌가? 여기 사다리는 못할 텐데 아래서만 드글드글한 거 아닌가 그럼? 알람 울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미션을 옵젝티브를 잊어서 다시 봅시다. Prison and Escape, Silent Action Roof will probably not be noticed by enemy soldier on the lower level. 그거 알고 있고. Accomplished mission, Escape on the, 뭐랄까, on the southern area. 남쪽에서 차를 타래요. 요거. 아, 그러니까, 알람이 울려도 아래쪽에서만 드글드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저장을 하고 제일 보는 놈은 나밖에 없으니까 알람 알람 울렸어. 뭐가 나와? 한 놈 나왔어. 여기 안절부절 땡 끝? 한 놈? 얘네가 세 놈이 나왔어. 네가 어디 가는데 그래서 별일 없는데요? 이쪽엔 깃발 달린 건물이 없잖아. 내가 놓쳤을 수도 있지만 그럼 그냥 죽이면 되잖아. 뭐야, 왜 이렇게 어렵게 게임을 한 거야 대체? 아래 여섯 놈이 돌아다니면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아, 문제가 될 수가 있구나. 아래에서 위를 보는 애들이 의외로 시야가 넓으니까. 그런데 뭐 나는 이미 아이고 중요 구간 다 통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왜 갑자기 왜 걸려요? 아까는 안 걸렸는데? 대부분 버그죠. 아니 저장했다가 로드 했더니 일어났다 앉아지는 판정이 되면서 걸린다고 이게? 세상에나 버그 갓겜 보소. 아 이번엔 얘도 걸렸다고? 아 진짜 너무나 재밌고 버그 갓겜. 버그 갓겜 좋구요. 다 들어가세요. 리서 리텍션 하려고 그래서 앞뒤에서 다 보고 있네? 너무 많이 온다? 아, 버그 갓겜이 최고시다. 그리고 엎드려서 옷을 입으면은 아무도 다시 모르고. 좋아요. 저장해버리고 모르겠다 개판이다. 뒤에서부터 하나씩 죽여줄까요? 됐습니다. 뭐 아무 일 없었어요. 거의 세일러문 수준으로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큰 문제. 여기 둘이나 있네. 이거 어떡하라고? 저격하란 얘기겠죠 이거? 힐팩도 줬고 뭐 다 줬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알람 울려도 상관없잖아. 다 망했잖아. 천천히 저격을 할 수 있도록 쿠텐탁으로 잡아놓고. 얘네 어디가? 글로 간다고 시체를 발견하고? Whatever you say, officer. 그럼 너무나 개꿀이잖아. Whatever you say, officer. 시체를 발견하고 가주면 개꿀이지. 어 뭐야? 거기서 썼어.
아, 이게 왜 발견했는지 알았다. 이거 갓겜이네. 원래는 못 보는데요. 내가 몸으로 미니까 보인 거야. 응? 야, 저기 가서 저걸, 어머! 야, 역시 갓겜. 이런 식으로 이걸 활용을 한다고? 아이고, 야, 이건 대박이다. 모든 걸 시스템으로 다 활용할 수 있어. 뭐든 버그든 뭐든. 자유도 초갓겜. 야, 이런 게 1998년작인데. 이거는 무슨 로그라이크도 아니고, 다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워낙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보라고, 저기. 저기 시체 안 보이니? 뒤에서 잘 밀어줘야 되네. 시체 봤죠? 와, 대박. 한 놈씩 죽입시다. 아이, 저기서 보고 있어. 기다려, 기다려. 돌아갈 때. 응? 다 끝났다 하고 돌아갈 때. 그때 찔러도 늦지 않아. 이야. 너무나 꿀잼인 것. 그걸 버그를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게임이 진정한 게임이죠. 이것이 갓겜이다. 물론 방금 세이브했다 로드 하니까 갑자기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살짝 빈정상하긴 했는데, 뭐그 정도야. 반가지 상사지. I see. 너 Whatever 여기 you say, 오더라? officer. 저장해주시고. 얘를 죽이는 게더 Fine. 쉽겠는데? I agree. 아이, 또, 고생을 못 참고 일로 Whatever 옮겼더니 you 얘가 say, 보네? officer. 금방 안 보겠지? 아, 안 보이네, 얘? Fine. I understand. 왜? 누구한테 걸렸어요? 아, 저기서 돌아서? 뭐 그럴 수 있죠. 얘를 먼저 Whatever you 기다렸다 say, 죽이고, officer. 그럼. Fine. 저장하시고, I understand. 잽싸게 죽이고, I see. 뭐에 걸렸지? 아, 얘! 그거 Fine. 처리하고 와야 돼! I understand.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처리하고 올게. Whatever you say, 내가 너무 officer. 성급했다. 내가 잘못했네. 그럼 요것도 다 죽여야 되는데? 얘가 보고 있잖아. 그래, 내가 함부로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다 죽여야지, 다 Whatever you 한땀 say, 한 땀. officer. That's 온 easy. 김에 힐이나 좀 해주세요. I'm ready. I agree. 좀 많이 맞았어요, 버그 때문에. 좀 억울하게 맞은 감이 있어. Fine. I agree. Come on over. 자, 안에서 둘은 맞거나 치고 있으라고 I'm 하고, ready. Fine. 어차피 Whatever 알람 you say, 울려봤자 officer.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Fine. 확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심해야죠. I 잠깐, see. 얘가 여길, 요 타이밍, 얘는 보는 타이밍, 얘는 안 보여. 살짝 보이지만 안 보인다고 치고, 이제 돌았을 때 앞에 있는 여섯 놈 지나갔을 때 일단 저장해 놓고, 이놈들 안 보는 척하고 다 보고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을 때 시간 충분하니까 아래 볼때샥 뒤돌았다. Whatever 지금이다. you say, officer. Fine. 왜 Whatever you 죽었는지 이제 say, 관심도 officer. 없고, 알람을 하도 울려대가지고 이제 관심이 좀 뜸해졌어. Whatever you say, officer. 아, 관심 있는 친구가 있네, 그 와중에. I agree. Fine. 똑같이, 똑같은 위치니까 똑같이 죽여주면 되죠. 일단 저장하고. Fine. 야, 네가 나를 보고 있으면 안 되지. Fine. 어이구야, 깜짝이야, 웬 기관총이야. Fine. I see.
알람! 알람! 알람, 알람 좋아, 알람. Whatever you say, officer. 자, 어디를 Fine. 보고 계시는 거죠? I agree. Whatever you say, officer. I understand. 아, 위험했다. 어쨌든 다 재웠고 요놈 요놈 뭐 아래 여섯 놈이 있지만 뭐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수류탄 있으면 까버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엎드려야 되지 않... 아니구나. 얘는 스파이라 상관이 없구나. 무슨 생각을 하나 몰라.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얘만 조심하면 되죠. 너 하나 죽이려고 내가 몇 명을 죽였는지 알아? 그냥 얘만 죽였어도 됐나? 그렇네. 얘 왜 걸려있어. 얘만 죽였어도 됐네 그냥? 왜 얘네를 다 죽였지? 살짝 얘만 죽였어도 되는데 얘가 볼 때만 얘네 둘 아닌가? 얘 때문에 안 되나? 뭐 이유가 있어서 죽였겠죠. 그리고 얘를 죽여주시면 된다 이 말이야. 기다리기 귀찮으니까 저장 한번 해주시고 돌아 빨리. 아 얘가 또 오네. 얘라 모르겠다. 일단 죽여봐. 안 되네. 멀리 있는 너희 보네. 가까이 있는 너희 보는 게 아니라 한참 기다려야 되네. 얘는 돌아서 위로 올라갈 테니까 이제 됐고 얘만 눈치만 보고 있다가 죽이면 되겠죠. 가까우니까 괜찮지 않을까?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죽여. 아, 안 괜찮네? 왜 이렇게 안 괜찮지? 아우 이거 너 뭐 봤어? 보면 어쩔 거야. 넌 못 움직이잖아. 어차피 지붕에 박혀 있어가지고. 오케이. 드디어 이놈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야. 옛날에 이게 저장이 되게 오래 걸려서 한번 저장하면 1분씩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게임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세이브 로딩이 그 쉬었으면은 뭐 그게 난이도 이런 소리 안 들었겠지. 얘가 뒤돌아서면 그때 찌르도록 하죠. 아 너무나 쉬운 것. 얘가 보나? 아니죠? 안 보죠? 알람 뭐 아이고야 왜 하필이면 그때 딱 뒤를 돌아보니? 알람을 때문에 얘네가 오는구나. 그럼 그걸 활용해서 구경하고 있다가 돌아간 애들을 죽여줘야 되는데 얘는 어그로가 안 끌렸어. 그러면 매우 곤란하죠. 그럼 어그로 완전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얘 어그로가 또 여기 오니까 또 걸리. 왕년은 1998년에 이 그래픽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고사양 게임이죠. 물론 그때는 해상도가 800, 600이었지만 옛날엔 그래픽 카드가 이 정도 해상도를 못 견뎠죠. 3D 문제가 아니라 2D가 안 돌아갔을 것 같은데. 동영상도 버벅이던 시절이니까. 아 얘네가 갑자기 뒤돌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한 놈씩 죽이고 싶은데. 안 되겠다. 알람 다 풀렸으니까 다시 저장하고 가는 길에 죽여주고 아 버그가 게임 신나고요. 아이고야 걸렸어. 왜 걸렸어? 너 왜 거기서 갑자기 돌아? 돌았어? 얘가 원래 여기 페트롤 하던 애인가? 아래 보고 있던 애 아니야? 아, 아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페트롤이 됐구나. 아니네? 페트롤 하네? 여기서 죽입시다.
I see. 자, 주사기 약 있는지 잘 확인하고. I agree. 아, 마지막에 좋은 풍경 보다 가셨으니까 그렇게 괜찮은 인생이었어. 아, 이거 주사빨 잘 받는다. 이게 메테분을 들고 다니는 걸까요? 이게 물에 좀 섞었어야겠는데.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남아있어? 다시 옷 입어. 성공했냐? 예, 네, 엎드려서 옷을 입고 일어나는데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총을 쐈지만 안 걸린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알 수 없는 놀라운 판정이고요. 하여튼 안 걸렸으면 됐잖아? 뭐 안 걸렸어요, 이론적. 우야, 잠깐. 여기 깃발이 있었네? 묻힌 듯이 나오네? 방금 전까지는 안 나왔잖아. 아까는 멀어서. 아, 그건 못 참지 그럼. 아닌가? 원래 얘네들 나와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된 건가? 뭐 잘 모르겠고요. 또 누가 문제니? 너를 보고 있는 건 누구? 없어. 죽고 싶단 얘기죠. 유서는 써놨냐? 근데 여기는 담배 피는 애들이 별로 없다. 그 전까지는 다들 담배 피고 있었는데. 자, 담배가 몸에 해로운, 담배 피다 죽는 일이 많으니까 금연을 합시다. 이런 게 게임의 포인트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담배 안 피는 애들 엄청 많네. 그런데도 죽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얘는 안 보고, 얘는 보고. Fine, I see. Whatever you say, officer. 얘가 둘이나 봐주고 있었네. 너는 누가 봐주지 그럼? I understand. 아래 있는 1층에 가서 볼 것 같은데. I agree. I see. 아이고야, 주사를 그냥 몇 방울 넣는지 모르겠어. 너 어? 엎드려서 옷 입기 스페셜. 야, 2층에선 이게 통하네. 아, 개꿀잼. 2층에서 스파이가 엎드리면 못 보니까 옷 입고 다시 일어나면. 아까 그 놈은 어디 갔지?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게 된다는 거. 아, 수류탄 한번 까고 싶다 진짜. 바글바글 모여있는 거 봐. 잠깐, 누굴 구출하라고 그랬는데 누굴 구출하라는 거야? 너 어딨니? 너 어딨냐고? 어디에 잡혀있어? 여기야? 여기서부터 구출해오는 거였어? 야, 아래 알람 울려가지고 여섯 놈 나오는데 어떻게? I'm ready. 두둥. I agree. 자, 열심히 돌아갑시다. 멍 때리고 있다가 죽어버렸고. Yes. 걸려버렸고. Mm-hmm. Yep. Mm-hmm. Coming. Yep. 두 발만 쏘면 되겠다. Right. 하나는 yep. 똑살 하면 되잖아. 음흠. Yep. Coming. Okay. Yep. 개꿀잼이었고. I'm ready. I see. Whatever you say, officer. 뭐 가던 길 가세요? I agree. 정신 왜 못 차리시죠? Fine. 가던 길 가시려니까요. 정신 차리시고. 어? 더 불러온다고? 두 명만 더? 이거 다 죽여야 되나 보네.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어요, 저도. Coming. Right. Mm-hmm. Coming. Yep. One. 어, 한 방에 걸리지 이번엔?
뭐가 달라졌지? 시간선이 뭔가 붕괴됐는데? 이게 세이브했다 로드하면 뭐가 조금씩 바뀌나 봐요. 신기하네. 매우 신기 시스템. 좀 가까우니까 이번에는 저격하기 쉽겠지? 근데 문제는 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세 놈을 다 죽이면은 아무도 안 불러오겠죠? 아, 둘을 죽였더니 딱 둘을 충원을 해오네. 더 이상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 사실 안에 사람이 있는 거야? 응? 근데 왜 안 나와? 알람 불렀는데. 나와봐자 죽게밖에 더 하겠어요. 현명한 거지. 셋 다 죽였으니까. 아, 총알을 이렇게 쓰니까 진짜 아깝다. 아무도 안 나오겠죠? 이제 구석에다가 굿앤탁으로 붙여놓고. 구하면 되지. 왜 여기 있는 걸 몰랐을까요? 초반에 구해서 갔으면 되는데. 아. 가자. 이게 이상하게 위험하게 뒷골목으로 다니네. 자, 먼저 죽여달란 얘기죠, 이런 건? Whatever you say, officer. Fine. 뭐 거의 죽여달라는 거지, 이건. Fine. I agree. I understand. 어? 뒤에 자리가 있었는데. Consider it done. 잠깐, 너 뭐니? 아, 여기 짐짝이라서 안 보이네. Whatever you say, officer. 짐작은 참 좋은 것이요. 지쳐보면 깜짝 놀라나? 응, 안 놀라죠? 지쳐가 산처럼 쌓여있어가지고 저 시체라고 특별 대우해주기가 힘들어 이제. 다섯 놈, 세 놈, 여덟 놈 남았으니까 이거 타고 가면 돼. 이 다섯 놈 어떡하지? 여기서 아래서 알짱거리는데? 여기, 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아, 가끔 닌자도 아니고 벽과 동화된 애들이 있어. 이거 어떡하지? 얘가 뒤돌았을 때 싹 죽이면 되겠다. Whatever you say, officer. I see. 그럼 되겠죠? I agree. I understand. 됐고. 아, 차 주변을 도냐 얘는. 게임하기 힘들게. Fine. I agree. Fine. Whatever you say, officer. Fine. 다 죽였고. I agree. Whatever you say, officer. 나치는 딱 8명 남았습니다. 나 여기 타고 기다리고 있어도 되나? 아,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많은데? 일단 저장하고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싹 하고 빠져나가가지고 타보죠 한번. 아, 이 전혀 믿업지가 않은데. 너 총알 몇 발 있어? 네 발이야. 다섯 발도. 어? 네 발이면 됐다. 됐다 됐다. 얘네 다섯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발은 총으로 죽이고 나머지 한 발은 칼로 죽이면 되잖아. 야, 총알 세 발이었으면 진짜 골 때릴 뻔했다. 아, 어디가 좋을까? 위치가 이 입구랑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칼로 죽여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닌가? 어디가 좋지? 요 세 명 동선원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쪽 벽 보고 있어. Whatever you say, officer. I agree. Whatever you say, officer. 이러면은 되겠죠? 이제부터인데. Coming. Okay. Coming. Right. 쏘고 숨고 쏘고 숨고 이게 되나? Okay. Right.
어디가 돼야지 저격이 되지? 분명히 난간에서 저격이 될 텐데 어딘다. 오, 함놈 쏘니까 장난 아닌데 반응이 격렬한데? 이쪽 끝에부터선 되나? 그 타지는 말고. 3층에선 안 되고 2층 끝에선 되고 너무 가까운데 저기 위험한데? 난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안 보인다고 그러죠? 여기 지나갈 수 있겠지? 아, 목 지나가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잘 생각을 해봐. 알람 울린 건 네 잘못이잖아. 그럼 해결을 해야지. 아, 이게 로드킬이 잘 되면은 차 타고 다 쓸어버리고 다니고 싶은데 운전수가 아시다시피 드라이버가 또라이버잖아요. 아, 드라이버가 없네? 뭐 이거 타고 어떻게 도망가라는 거야? 자네 운전할 줄 아나? 자네 정체가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얘 운전할 줄 아나 봐. 얘 운전시켜가지고 너는 운전 잘하나 볼게. 아, 목소리는 멋지네. 목소리 믿어본다. 차를 타고 얘네 다섯을 싹 로드킬하고 얘네 셋도 로드킬하고 태우고 가면 되잖아. 아니면은 차를 가까운 데 주차해놓고 태우고 가면 되지 않나? 뭐 여러가지 괜찮은 작전들이 생각이 나고 있어요. 드디어 얘네 다섯 명 죽일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주차를 가까운 데 해놔야지. Let's go, my friends. Okay, we'll try. 너 운전할 줄 아는 거 맞지? Fellows. 운전 못 하는데? 뭐지? This way, boys. Fellows. 너 뭔데? 중요 인물 아닌 것 같은데 얘를 왜 구출하려는 거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놈인데? 아, 어디 봅시다. Escape on the Cool Wagon Counter South. 이거 맞는데? 운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운전수가 없는데? 아, 자율주행인가? 1940년대? 아, 설마 얘가 운전할 수 있나? 아닐 것 같은데? 어? 차를 왜 부셔? 얘가 한번 탔었다고? 아니 아무 생체지문 남아있어요? 그거 한번 탔었다고 차를 부시는 게 말이 됨? 와, 저장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얘가 탔었다가 뭐 죽은 자의 온기가 남아있어? 뭐 탔었다가 온기가 났다고 부시는 게 어딨어? 어떻게 알아? 대박이네. 쓸데없이 똑똑한데? 이상한 데서 이상한 거에 반응을 해요. 게임이 알 수가 없어. 그런 게 옛날 게임들의 묘미죠. 상식이 통하지 않아.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운전을 할 수 있는 애가 없어 아무도. That's easy. I'm coming. Right. Okay. Just leave it to me. 그리고 방금 놀라운 사실을 알았지만 타기만 하면은 차를 부신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를 여기다 붙잡아 놓으면 안 되고. 와, 이거 어떡하지? 왔다가 가고 얘는 이렇게 삥 돌아가는데 그럼 얘네 뒤를 졸졸졸졸졸 따라가서 요렇게 갈 때 딱 타면 돼. 예, 옥상에서 선텐 좋죠. 얘네들이 되게 한가로운 애들이라 나치들은 보통 담배 피고 요 코만도스들은 선텐을 좋아하는. 가끔 모래찜질도 하고 뭐두 축제하잖아. 예. 예, 뭐 그러고 노는 거죠 뭐.
아니야, 너 말고. I'm ready. 근데 지옥으로 갈 뻔했고요. 얘를 타이밍 맞추는 데 써야겠다. Fine. Whatever you say, officer. I understand. 타이밍 맞추는 데 쓰기가 힘드네. I see. 거기 그러고 계세요. 얘네들은 얘네들 따라갈 거니까. Let's go, my friends. This way, boys. 목소리는 아주 그냥 아주 보스요. Okay. Right. 자, 졸졸졸졸졸 잘 따라가네. 달리기 속도는 다른데 포목 속도는 왜 똑같지? 아니다, 얘 빠르다. Okay. We'll try. 쓸데없이 낮은 포목을 잘하는 친구였고. Right. Okay. Coming. Come on over. Yep. Okay. 달려. 너만 타면 돼. 운전은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걸렸어. 빨리 뛰어. I understand. 그러니까 운전은 누가 하는 거냐고 지금. 운전은 누가 했죠? 그래서? 자율주행설을 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동영상도 나오고. 이거를 게임을 위해서 새로 찍진 않았겠죠. 그냥 자료에만 갖다 쓰는 거겠지. 스파이가 할 수 있겠지, 운전을? 비행기도 운전하던데? 그럼 드라이버의 존재 가치가... You'll be taken to the southern dock of the port. We know that nearby there is a powerfully armed mini submarine. You must bring it close to the battleship. And launch one torpedo against the forward section of the hull. 비스마르크 전차인가 보다 저거. 전차가 아니라 전화. This is a chance to make history. I wish you the best of luck. Thank you. 역사를 만들 기회가 있다. 행운을 빌네. 이거밖에 못 들었어. 미션이 뭐라고요? 블로어 퓨얼 디퍼 바이 배틀쉽. 서브마린을 조정을 할 수가 있대요. 마린이 요고. 근데 여기 납땜이 심하게 돼 있는데 내비둬도 알아서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네가 주인공이라 이거지. 아이고, 이쪽에 구석이 안 보이는데 상륙하셨구만. 여기서 뱃놀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수영을 해봅시다. 닫혀 있잖아. 뭐 어떡하라고. 잠깐. 큰일 날 뻔했네. 저장을 하셔야죠. 20스테이지까지 있는데? 이제 13스테이지라고? 농담이겠지. 지금 3시 40분인데?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막혔는데요? 요새인데? 개구멍 없나요? 왜 안 열어줘? 뭐야? 야, 잠깐 총알 몇 발인지 확인하자. 총알 네 발. 아, 총알 네 발인 건 좋은데. 뭐야? 어디로 가라고요? 혹시 코만도가 여기 올라갈 수가 있구나. 얘가 다이버가 주인공이 아니었어? 항상 그린베레가 주인공이구만. 이렇게 계속 할 건데 저는 오늘 다섯 스테이지 하고 내일 다섯 스테이지에서 스무 스테이지 엔딩 보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계획은. 근데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이잖아. 한 시간에 하나 정도 하면은 12시부터 5시까지 뭐 이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첫 판을 두 번 하는 기염을 토하는 바람에. 아예 너 말고. 이거 뭐야? 야야야. 이거 설마 죽나? 배가 오네? 문 열어주네? 들어가네? 난 배에 쳐서 죽는 줄 알았어 방금. 그래, 네가 주인공이지. 너는 어디 보고 있니? 저기 보고 있고. 너는 어디 보고 있니? 저기 보고 있고. 알람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깃발 있는 건물 여기 있네. 여기서 뭐 탱크가 기어 나올 것 같은데? 입구가 심상치 않은데?
탱크 나오면은 좀 힘들잖아. 잠깐 강력한 서브마린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활용 못하는데 타는 아이콘 안 나오는데 물속에서는 안 되나? 얘가 감시하고 있고, 얘도 바로 앞에서 감시하고 있고, 요건 지금 당장은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서 저걸 붙잡아가지고 싹 쓸어라 이런 미션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한땀 한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열심히 잘했고. 일어나. 요거 잘하면 그냥 작살로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여기 보는 애 있나? 여기는 얘가 보고 여기 위험하다. 누가 봐도 위험해요. 얘 그냥 코만도스로 죽인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가든가? 뛰어. 아이고야. 네가 보는구나. 일단 알람은 안 울리네요. 좋은 거 알았고. 아, 꿀잼 장치 쓸까? 그게 제일 확실할 것 같은데? 너무 먼데? 그래도 귀가 엄청 좋을 수도 있어. 어, 귀가 엄청 좋네. 아주 좋았고요. 이거 어디 뭐 이상한 꿀렁꿀렁 소리가 자꾸 나는데? 돌고래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왜 내시는 거죠? 코만도스를 선택해도 들리잖아. 얘 뭐 얘를 선택했을 때만 들리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죠. 돌고래일 수도 있지. 얘가 오면은 여기 오래 서 있네? 그냥 얘를 쏴버릴까? 그럼 시체는 누가 치우지? 안 치워도 돼. 알람 울렸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 그러게 소리가 나는데 왜 여긴 어그로가 안 끌리지? 아, 내 머릿속에서 나는 환청이라고 합시다. 어? 시체를 봤어. 오우 쉣. 오우 쉣. 총 꺼내. 아주 간단했고요. 이렇게 쉬운데 말이야. 여기서 뱃놀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애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이제 서로 봐주는 없으니까 애 죽여버리고 뱃놀이를 합시다. 그래서 어디다가 상륙을 시켜주지? 얘도 다 제가 죽여야 될 것 같고. 일단 네가 주인공인 것 같으니까 물이 많잖아 벌써. 주인공 값을 해야지. 어 얘가 문 이거 열어주네? 아이고야 문을 열어주는구나. 그럼 내가 열 수도 있었겠구나. 어 그렇네. 근데 맨 처음에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아 코만도스가 여기를 요렇게 지나갈 수도 있나 보다. 그러면 말이 되잖아. 그게 궁금하다. 그러면은 저 문을 안 열어도 누군가 그게 되는 거죠. 이게 다리가 아니네. 어 아니었고요. 저만의 상상이었습니다. 나와. 어우 느려. 완전 군정을 하려니까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 작살 해주시고. 아 이게 되네. 누구나 작동하기 쉬운 매뉴얼 없이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유니버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고요. 매뉴얼도 3개국어로 아주 잘 해놨을 듯. 들어가. 자 여기는 해결됐고 여기 두 놈 있는 게 마음에 걸리니까 마음의 짐을 덮시다.
물 속에 있으면 안 걸려. 담배 피는 놈도 없고 빡세네. 한 스테이지 9부터 담배 피는 애들이 금연이 캠페인이 벌어진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빡 쏘면 되겠다. 얘만 조심하고. 넌 왜 안 오니 근데? 거기 있으면 내가 쏠 수가 없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온다고? 아, 이게 뭐 표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걸리는 거야? 안 걸리는 거야? 상식적으로 볼 때는 걸리는데 이게 표시가 아무 데니까 또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아이씨. 잠깐만요. 이 타이밍이 이러면 안 되지. 노양심이지. 엎드리면 안 걸리는 듯? 엎드리면 안 걸리는 듯. 그러면 왔다가 갈 때 요 앞에서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오면 작사를 빡. 아, 아니면 다른 작전이 또 생각나기도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는 가라고 그러고 일어나서 총을 쏘고 다시 들어가는 거야. 깜짝 놀라서 오지 않을까? 하지만 발에 걸렸지만 이것은 월척일 뿐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못 찾죠. 아, 돌아갈 때 써야 되는데. 아, 총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었고요. 뭐야, 뭐가 봤어? 뭐가 봤죠? 아, 얘! 알람이 울렸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탱크가 나와! 미쳤습니까, 휴먼? 뭐, 탱크를 내가 어떡하라고. 좀... 아, 너무나 꿀잼이고. 발에 대가리를 막 차고 있지만 안 걸려. 이게 게임이다. 얘는 허리까지 물이 들어가네. 야야, 빨리. 저기 가면 걸린단 말이야. 왜 이렇게 짧어? 아, 좋았다. 안 걸렸죠, 이번엔? 아, 이번에도 타이밍 안 좋았으면 걸릴 뻔했지만 그냥 우연치 않게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안 걸렸다. 이게 게임이지. 운빨 갓겜. 여기 있는 놈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륙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여기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딴 데로 상륙할 데 있나요? 없는데? 보트를 타고 내려준다고 쳐도 저격수가 얘는 죽일 수 있겠죠? 아, 저격수가 여기에 올라서 얘를 죽이라고? 얘도 죽이고? 오케이. 그럼 된다. 뱃놀이 하러 갑시다. 코만도스 다시 와. 뱃놀이 시간이다. 아, 자유도 갓겜. 너무나 좋은 것. 요즘에는 왜 이런 게임들이 안 나오죠? 나오겠지. 제가 워낙 가성비 충이라 조금만 비싸면 안 사거든요. 할인은 최소 75% 정도 해야 사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코만더스 시리즈 이런 거를 1, 2, 3 다 합쳐가지고 거의 1,000원에 산 것 같은데 이런 꿀잼을 보장해주니 다른 게임을 돈 주고 사고 싶겠어요? 큰일이야. 버릇을 잘못 들였어.
coming, sir. 옛날 게임 중에 갓겜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워낙 싸게 팔아가지고 최신 게임을 사고 싶지가 않네 그냥. 잠깐 여기도 걸릴지 몰라.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 저격수만 내려서 한 놈씩 답시다. 툼레이더는 애니버서리를 최근에 한번 해봤거든요. 재밌긴 한데 옛날에 그 맛은 안 나더라고. 툼레이더 아예 원... 어 뭐야 걸렸어? 안돼. 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도스 툼레이더 이런 게 그건 좀 오반가? 그 키보드로 조정해야 되거든요 시점을. 하여튼 저는 좀 검증된 옛날 게임들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가성비가 그냥 쩔잖아 그냥. 개꿀잼. 개꿀잼은 준체인데 근데 문제는 얘를 죽이면 얘가 시체를 본다고? 그럼 여길 통과를 못하잖아. 뱃놀이를 할 수가 없죠.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는데. 뱃놀이를 할 수가 없어. 누가 보니? 네가 보니?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아 여기 뭐냐? 이거 뭐지? 아 죄송합니다. 뭐 있네요 옆에. 뭐 있네? 여기 왜 상륙지가 있죠? 잠깐 그런데 얘는 죽일 순 있는데 시체를 못 옮긴단 말이야? 어디서 죽여야 돼 그럼? 이쪽 구석에 죽여도 얘 봐. 동시에 둘을 죽이면 되죠. 어? 차 뒤에 안 가려. 제 구석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가는데 어 여기 짐 뒤엔 가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은 어떻게 갈 수가 없는데? 얘네 지금 그렇게 이상하게 움직인다. 그럼 또 다른 작전은 총 쏘고 숨기? 통하나 봅시다. 아 알람이 그냥 울려버리잖아. 야 탱크 나온다 탱크 나와. 총 쏘고 숨기는 헛짓이었고요 여기선. 아 그럼 여기서 죽여야 되거든요 지금 얘를. 아이고 숨었어. 어? 뭐야? 그렇게 걸리면 보이는군요. 아깐 안 걸렸는데 참 좋았는데. 아, 여기서 걸리고 엎드리고 잽싸게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안 걸릴 것이다. 어디서 걸리냐? 얘 시야 좀 확인해야겠다. 안 걸리는데? 이렇게 된 이상 죽이러 간다. 야, 작살 준비 완료. 오기만 해봐. 이 시체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릴까 안 걸릴까? 아! 걸렸어. 아이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야 탱크 나오지 마. 탱크 나오지 마라. 조금 더 안쪽에서 잡았으면 되는데. 아. 나 좀 봐보세요. 여기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네. 귀신같이 안 걸리죠? 이 정도면은 일부러 피하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긴 한데. 아유 뒤로 삥 돌아서 제가 한참 멍때리고 있으니까 뒤로 삥 돌아서 죽였으면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좋아 하자. 코만더스 1입니다 제일 첫편. 새로 나온 뭐 리마스터 이런 거 아니고요 2.
요거 아까 걸렸어요 분명히. 이번에도 걸리겠지? 아니 위치가 달라서 안 걸릴 수도 있어. 얘는 뭐야? 아 얘는 왔다 가는 거고 그냥? Coming right over, sir. Coming, sir. Understood, sir. 그래. 시체를 뭐 한참 구경하고 있니? Yes, sir. 빨리 알람을 울리든지 해야지. 됐다 됐다. 기어가세요. 위에 뭐 있더라? 시야가 가끔 엄청 말도 안 되게 넓은 놈들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과연 이 게임은 이렇게 의도가 되었는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어떻게 깨도 꿀잼이라는 거. 그래, 몽골 용병 있을 수 있어. 말이 돼, 말이 돼. 이 게임은 다 말이 돼. 왜냐면은 차에 쳐도 멀쩡한 아이언맨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야 뭐. 게임적 허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됐고 여기로 이제 침투를 하면 되겠다 모든 애들이. 야 뱃놀이 끝났다. 다시 타. 아 요번에 마린의 공이 혁혁했네. 워낙 얘도 시체를 못 치워서 그렇지 그 외엔 완벽하거든요. 오히려 코만더스보다 나은 점도 있어. 작살이 있어서 원거리 저격이 돼가지고. 야, 방금 관성 보셨죠? 딱 타니까 배 뒤로 밀리는 거 봐. 이게 바로 물리 엔진이다. 요즘 사이버펑크 2077 물리 엔진 말이 많던데. 물리 엔진 이 정도는 돼줘야지. 보트가 생각보다 가벼울지도? 보트는 한 15kg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폐활량이 엄청나가지고 순식간에 바람을 이거 한꺼번에 내리는 거 어떻게 하더라? 모르겠고 사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이거 자꾸 차냐? 야 다시 이거 잘 접어놔.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래 너는 엎드려 있어. 자 이제부터 게임을 해봅시다. 입구를 뚫었는데 벌써 한 절반 온 느낌이에요. 얘네 셋. 스파이가 없네. 계속 스파이를 데리고 하다 보니까 스파이가 없으니까 되게 허전한데? 그럼 얘네 셋 어떻게? 수류탄 까? 아, 수류탄 없죠. 수류탄 까면은 요것도 같이 터지니까 탱크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드라이버가 지금 이거 운전하라는 거니? 이거 운전해서 뭐 하게? 이거 운전해서 뭐 하자는 거지? 아 이거 요게 엄청난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보는 눈이 많어. 드라이버 뭐 운전할 수 있으세요? 이거 안 되고 탱크 같은 거 없고. 아니 이 트럭 운전하라고 여기 데려왔다고? 너 작전에서 그냥 빠지면 안 되겠니?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이 인간은? 뭐 드라이버가 여기 있으니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나긴 했어요. 존재 의미를 찾았다. 탱크 입구를 막고 있는 거지. 터질 거거든요. 그럼 같이 잘 보세요. 아마도 와, 탱크 못 나오잖아. 어이구 입구가 막혔네. 그러면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쏴버리는데? 뭐야 존재 의의 어디 갔어? 여기 존재 의의 없는데? 그냥 상쓰레기인데? 아니 탱크가 나와서 못 나오든지 나오다가 터질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나의 상상 밖인데? 항상 왜 너는 상상 밖의 쓰레기 행동을 보여주니? 아니 드라이버가 옛날에는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별로 없었는데? 왜 쓰레기가 됐지 얘는? 언제부터? 20년 사이에 알고리즘이 바뀌었나?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실험을 해볼게. 너무 이상해. 자 나오나 안 나오나.
못 나오지? 이게 사람을 쏠려다가 이게 터진 거지? 오케이. 내가 잘못했다. 네 잘못 아니었어. 라고 말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고요. 막아놓으라는 게 드라이버의 존재 의의였다. 탱크는 안 나온다 이제 최소한. 자 이제 또 그린벨의 활동 시작. 워낙 갓겜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갓게임이야. 이게 22년 된 게임인데 요즘 웬만한 게임보다 자유도 높은 것 같아.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이거 걸렸네. 잠깐 얘네 좀 행동을 파악을 해야겠다. 이 세 명은 어떡하지? 세 명은 어떡하지? 한 명이면 어떻게 모르겠는데? 일단 쫓아가. 사각이 있나? 사각이 없어. 그럼 여기서 요 뒤에서 숨바꼭질 하는 거야 얘네들하고. 일단 뛰어. 모르겠다. 잡어. 나와. 아 걸렸어. 아 걸렸고요. 잘하면 될 것 같지 않나요? 죽여서 여기 타고 사각을 타고 쭉 와서 바다에다 버리든지. 바다에 못 버리지만 뭐 통 없나? 통도 없네. 하여튼 뭐 이 뒤에만 버리면 되거든요. 될 것 같아. 아니면 요 세 놈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알람 울려봤자 사실 잠깐 알람 울려봤자 여기서 인간 몇 개 더 나오는 것 뿐이잖아. 드라이버야 너 혹시 기관총 가져왔니? 기관총 안 가져왔네. 기관총 좀 가져다녀라. 그럼 다 죽여도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면 사람이야 뭐 총으로 쏘면 되지. 덧가는 캐릭터 지금 있는데 알람 울릴까봐 지금 참고 있거든요. 참을 필요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이렇게 크로스가 됐을 때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 더 빠르겠죠? 뛰라고! 야 잡어. 망했고요. 저기서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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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근데 안 망했네. 생각보다 빨랐고요. 일단 최대한 알람 안 울리는 방향으로 해보죠. 오케이 됐고 꿀잼 장치를 꼬셔서 다 죽여버리고 싶다.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총 쏘면은 한 방이면 끝이거든요. 얘네들 다 권총은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은 저격수가 툭툭툭 세 방. 잠깐 그건 좋은데 총알 네 발 가지고 있거든요. 표벽 세 방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 또 누구 문제가 될 만한 애가 있나? 문제가 될 만한 애는 얘네 셋이야. 자, 세 놈을 화끈하게 한꺼번에 저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딴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요 얘네 셋을 저격을 해버리고 요 잠수함의 활용도를 한번 볼까요? 자 뭐 봤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탱크는 어차피 못 나오지만 걸리네. 야, 다 물속에 들어가 있어. 걸리지 않게.
능들은 UDT 특수부대 아니가 몇 놈이라도 나왔을까요? 이 안에서 다섯 놈? 야 뭐 킹만 해 다섯 놈 뭐 죽이면 되지 뭐 다섯 놈이야 뭐 덧깔아가지고 죽이면 되니까 별거 아니고요 난 요걸 타보고 싶다는 거죠 요거 타라고 그렇게 미션 내도 있는데 뭐 대박인 뭔가가 아닐까? 야 타라고 어떻게 그렇게 느려 이거 가긴 가냐? 안 가는데요? 야이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얘를 이렇게 죽이고 요거 타고 딜딜딜딜딜딜딜 하고 가가지고 요걸 쏘고 그리고 목표는 탱크였으니까 요거 폭파시키고 간단하네 착각 자 치즈 사진 찍어요 설마 안 걸리니? 자 이게 제가 궁금한 건 여긴데 이제 나 여기 지나다닐 수 있냐고 기어다니면 괜찮나? 어이구 야야 너네는 아직 아니야? 다음 턴 기다리세요 야 수류탄 두 방만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이, 알람 불러서 너네가 나온 거잖아 근데 니네가 또 알람을 부르면 어쩌겠다는 거야 다섯 놈이 위로 올라갔죠 아마? 제가 알기론 그래요 위로 올라갔어요 저희가 명당이니까 다시 그대로 설치하고요 아이고 걸렸어 걸리면 뭐 더 좋지 뭐 빨리 오잖아 빨리 밟겠지 뭐 착각 반으로 접혔고 금방 흥미를 잃었죠 저 친구는 자 이제 얘는 그냥 죽여주면 되고 다섯 놈이 어디로 갔지?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도나? 잠깐 나 여기 서 있어도 되니? 너 쏘니? 얘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안 보이네? 보는데? 보는데 안 보이네요? 그럴 수 있죠 원래 트럭에 갈렸으면 안 보여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요게 판정은 지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뭐 그런가 보다 신경 쓰지 말고요 병가지 상태 맨날 있는 일이잖아 다섯 놈 잠깐 한 놈은 어디 갔어? 둘밖에 안 죽였잖아 한 놈 탈영했는데요? 어디 갔어? 뭐지? 아니 없어 없어 탈영했어요 한 놈이 되게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 맞거든요? 여기로 나갔나봐 없어졌어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이고요 뭐 앞에 있는 동료가 동시에 둘이 죽었으면 탈영하고 싶을 수 있죠 아 얘네 다섯 놈 요거 골 때리는데 어디까지 오더라? 일단 이쪽은 안 오는 것 같고요 이쪽은 안 오는 것 같은데 네가 어디를 보니? 얘네 가는 길에 얘네 둘은 죽이고 가도 되나? 아니네? 걸리네? 얘네 다섯은? 아 이게 이걸 몇 개 줬는지 모르겠네 하나만 줬겠지? 두 개 줬으면은 폭파시켜버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테스트 한 번만 해볼게요 이거 몇 개 줬는지 갑자기 본다고? 아까 나빴는데 대부분 버그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밖에 안 줬어 하나밖에 안 주면 안 되지 이 친구 돌면은 얘를 죽여야 되는데 얘네 시야가 여기가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 숨어 있다가 뭐 숨을 데가 없네. 빨리 죽이고 요 뒤에 숨겨 놓읍시다. 여기 요런 데 안 보니까. 처그까지 가니까 시간 많겠지 뭐. 얘는 뒤 돌기만 하면 되는 거. 아, 여기도 있었네? 가끔 되게 뻔히 서 있는데도 전혀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색한 데로 다니면 어떡하냐. 위험하게 뛰어. 그냥 여기다 숨겨놔도 되겠다. 이게 되게 낮아 보이는데 안 보이네. 잠깐, 너 왜 위로 여기 와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일로 오는 게 아니겠죠? 갑자기? 갑자기 불안하지만 가던 길로 가겠지. 됐고요. 세퍼가 여기 숨어 있다가 심심할 때 하나씩 새돗을 깔면은 반으로 찰칵찰칵 잘 접히겠네. 기어다녀라. 탱크 앞에 위험하더라. 세퍼 너도 일로와. 여기가 명당이더라. 명당이고 오는 김에 하나 깔아놓고 숨어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아, 얘가 위아래를 다 커버하는데 엎드려서 지나갈 수가 없네. 엎드려서 지나갈 수 없고요. 뛸 수 없고요. 그럼 꿀잼 장치를 꼬셔야 되는데 아까 알람을 올려놓은 업보 때문에 다섯 놈이 기어다니고 있어. 총알은 네 발. 뭐야? 왜 걸렸어? 짓이야. 그냥 다 죽이면 돼. 다 죽이고 얘가 알람 울려봤자 뭐 또 나오거나 뭐 그러겠지 뭐. 뭐 별거 있겠어요? 자, 우두머리 접히시고 깜짝 놀라서 승진해버리고. 아주 쉽죠. 자, 또 누구 승진시켜 줄까? 어이구야. 얘는 왜 이렇게 잘 걸리지? 근데 발자국이 남은 것도 아니니까 설마 여기 숨었는지 모를 거예요? 아, 절대 알 수가 없지. 땅으로 사라졌지. 세상에나 어디 숨었는지 어떻게 알아. 아이고, 네가 접히면 어떡하니? 뭐 아무나 접혔으면 됐지. 안 걸렸으면 됐고요. 누가 더 뒤에 있니? 너냐? 오케이. 아, 깔끔하게 정리됐고요. 걸려서 아주 게임이 편해지죠? 좀 걸려줘야 돼. 술도 너무 과하면 안 좋고 조금 하면 분위기를 북돋을 수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좀 걸려주는 게 필요하기야. 게임이 아주 스무스해졌습니다. 걸려가지고. 그 다음엔 얘가 승진을 할 것 같구만. 자넨 잘 될 상이야. 야, 잠깐. 개멍. 왜? 고자로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얘네만 죽이면 되는데 너 총알 세 발. 이거 밟으면 셋 남네? 따다닥 쏴버리면 되겠다. 따다닥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여기 조금 더 안쪽에다 깔걸 그랬나?
이제 가다 걸리나 오다 걸리나 그게 그거지 뭐. 돌아 빨리. 자, 딱 보니까 얘가 승진할 관상입니다. 아, 얘가 승진할 관상이구나. 바로 승진했고요. 저장해 주시고. Yes. Right. Yep. 좋아 Coming. 봐. 따다닥 쏠수 있을까요? Okay. 자신이 없는데? Right. Coming. Yep. Yes, sir. 일단 자신이 I'll be there없으니까 in a moment. 이거부터 Understood, sir. 다시 깔아 I'll be놓고 right over. Okay, sir. I'll be there in a moment. 이제 갈때 걸리겠지? Fine, sir. Understood, sir. Yes. Yep. 걸리면 따닥 둘은 Right. 따닥은 되겠지. 따다닥은 몰라도. Yep. 자, 믿어봅시다. 얘왜 이렇게 얼타냐 저기서. 나의 실력을 믿어. 오케이. 한놈 접히고 따닥. 너무 가까운데? 총 맞고 뒤질 것 같은데? 죽을 뻔했네. Okay. Yes, sir. Yes, sir. 힐팩이 있잖아, 그래도 우리에게. Right away. 자, 이제 다 됐고요. 폭발하고, 아, 이거 문 열어야지. Come on over. Yes, sir. 일어나, 일어나. Understood, 다 죽었어. sir. 걱정하지 마. 쫄지 마. Sure thing. I'll be right there. 내려가서 Coming 경운기 right 몹시다. over, sir. 들들들들들들들들 하는 거. Finally, 그래서 some action. I'm 폭발시킬 coming. 수도록 Yes, 하고, sir. 요거는, 그리고 A moment, 어디로 sir. 빠져나오라고요? I'll be there in a moment. 못 도망가면 황당하잖아. 캐논으로 그게 아니라 남쪽으로 That's 가라고? easy. 남쪽에 Understood, sir. 페트롤 봇이 있지 않나? 요걸로 부시려는데요. 요걸 부셔야 되나 봐. 톨피도로 쏴볼까요? Yes, sir. 훌륭한 거라고 했잖아, Coming, 분명히. sir. Now 한 번만 더 right, 믿어보자. sir. Coming right over. 자, 경운기 Yes, 출발. sir. 들들들들들들들들. Coming right over, 이거 왜, sir. 아, 이게 누르고 있어야지 가속이 되나? Yes, 근데 방향이 안 sir. 바뀌는데? Coming, sir. 방향이, 아, 이게, Yes. 개쓰레기 Coming, 같은데요? sir. 이런 말을 하기 좀 Coming 그렇지만. right over. Sir, coming, sir. 자, 요거 Yes, 한번 쏴봅시다. sir. 조종이 좀, 뭐 같긴 한데. Right out, sir. 오우, 두발 중에 한발 쐈고요. 오, 야, 터지네, 진짜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 있는 애들 왜다 죽었어, 갑자기? Common. 여기서 왜또 나오죠? 끝난 거 아니었어? 또 Come on 나오네? over. Just leave it to me. Okay. 하여튼 멋지군요. Come on over. 비스마르크. Okay. 전함을 I'm coming. Yes, sir. 폭파시킬 수 있는. Yes, 진짜 되네. sir. 긴가민가 했었는데. Coming right over, 아우, 이 sir. 운전 진짜. Consider it done. Consider it 야, done, 위로 boss. 가라고. Affirmative, sir. Yes, sir. 두 Coming,발밖에 sir. 없는데 하나는 배 터트리고 Yes, sir. 하나는 저 안에 Coming, 페트롤 sir. 못 터트리고 그러면 될것 Coming 같아요. right over, sir. 자, 발사. On out, 오우, sir. 좋구요. 구경 좀 하자. 폭발하는 거. 뭐가 기어 나왔거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기어 나올 수도 있지, 뭐. 가라앉네. 그런데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데, 이러면은 고쳐서 쓸수 있지. Yes, sir. Okay, sir. 에이, 그럼 고쳐서 쓰지. 뭐 꼴랑 다섯 나왔는데 뭐 게임 끝난 Yes, sir. 상황이니까 신경 쓰지 않도록 하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돌아? Coming, sir. 뭐지? 버그였나? Yes, sir. 느리긴 겁나 느리네요, 여전히.
아니면은 토피도가 하나 사라져서 가벼워졌나? 갓 물리 엔진? 그럴 리 없고요. 잘 움직이는 게 근데 아까보다 아까는 진짜 아예 안 움직였다시피 했거든요. 뭐지? 자 일단 요를 얘를 부셔야죠. 요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배 아니겠지? 아니겠지? 잠깐 일단 저장하고요. 잠수함인데 안 걸리나? 아 물에 떠 있구나. 잠수를 한 상태가 아니구나. 한 놈 또 갑니다. 아 완전 착살이 나버렸네 이건. 아주 좋구요. 마음에 든다. 아까는 되게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는데 아직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네. 야, 내려 내려. 못 내리네? 안에서 잠수복 갈아입고 못 나와 이거는? 자,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런 데는 내릴 수 있겠지? 야 자동으로 펴지는 거 봐라. 이거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들 많이 있죠. 근데 이건 얘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동으로 펼 수 있어. 대단한 장치입니다. 1940년도에는 오버 테크놀로지가 아닌가. 야 어디 가니? 어우 타네? 가자. 어, 나름 깔끔했네요 이 정도면. 요걸 싸서 부시라고 그랬는데 이걸로 부셔도 되지. 하기 나름이지. 부표 있는 대로 가면 끝나겠죠? 우리한테 배가 와서 기다린다고 그러지 않았나? 이거 노져서 오라고? 아 이번엔 그래도 좀 빨리 끝났어요. 50분. 아, 다섯 개는 깨야지 내일 희망이 조금 있는데. D-Day kick off 뭔지 모르겠고. 노르망딘가? Then you'll knock out these four camps. 어 노르망디 상륙 느낌인데요 느낌은? 그런데 섬이네 여긴. That will be all. Don't leave a single cannon intact. 에 점점 설명이 점점 간소화된다. 다 부시면 돼. 그게 끝이야. 땡끝. 설명 썰렁한 거 보소. 다섯 놈이 나왔어. 시잘데기 없이 여긴 셋 여기도 셋. 너 기관총 들고 왔니? 아야야 뭐 여기서 못 보네. 어우 너무 많은데? 옥상에도 셋씩 있고? 어? 탱크다. 드라이버 싹쓸이 각인가? 캐논을 다 부시라고 그랬으니까 세퍼도 폭탄 좀 많이 가져왔겠죠? 어디로 상륙해야 돼 근데? 바로 앞으로 상륙하는 게 인지상정이긴 한데 세 놈을 어떻게? 세퍼가 찰칵찰칵 하라고 이거를? 몇 번을? 아 이게 시야가 가리네 이게? 요 뒤에 숨어있으면 되는구나. 오케이 가자. 세퍼 하나만 내려줄게. 다시 가고 잠깐 발자국 남잖아. 좀 머니까 괜찮겠지. 발자국 없어지겠지. 걸리면은 요거 중심으로 강강서울레 하면 되지 뭐. 아 그리고 스나이퍼 총알이 몇 발인가도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저 탱크까지 일단 가는 게 목적인 것 같거든요?
근데 끝이네? 이쪽으로 상륙을 할걸 그랬나? 여기 한 놈이네? 여기서 상륙해가지고 이거 가져오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지키는 애들이 있지만 그렇게 갑시다. 일단 이거 접을 놈은 빨리 접고 이거 알람 울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니까. 야 접어 접어. 알람 울려봤자 공허할 뿐이죠? 어? 걸렸어. 어, 잘 됐네. 자 딴 데 갑시다. 저 뒤로 가가지고 멍청하게 바로 앞으로 상륙하지 말고 저 뒤로 가서 탱크. 탱크가 미래다. 탱크가 미래야. 맵이 엄청 크죠? 아이고. 맵, 아니 좀 눈이 안 끌려요? 안 끌릴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죽이는데 폭탄을 쐬자고? 어? 얘 어떻게 왔어? 밀렸나봐. 이번엔 왔네? 어 그럼 개꿀이고요. 그럼 입구 진입이 되죠 이제? 앞에 보고 있는 놈이 없으니까? 그럼 됐지. 아 근데 이렇게 많이 기어나오냐 아까랑 달리? 알람은 안 울려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있지? 근데 이제 더 이상 알람을 불러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다인 것 같아요. 많긴 오지게 많네. 요건 드럼통으로 폭발시켜야 되고 그럼 여기를 완전히 깨끗이 비워야 된다는 얘긴데 기관총으로 얘네들 못 죽이겠죠? 계속 나오니까? 폭탄으로 이걸 부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니까 폭탄을 여기다 쓰지 말고 이걸 터트렸어야 돼. 세 개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럼 하나가 남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얘네들이 아예 없다고 치면은 그럼 할만하지. 안 나오니까 총으로 막 쏘면 되지.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한 놈인데 뭐 계속 나와가지고 문제인 거지. 총으로 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얘네 루트 진짜 지옥 같다. 아 어차피 다 죽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망했어. 지금 시간도 그렇고 어차피 자야 되고 내일 다시 처음부터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두 개밖에 못 깼어. 대박이다. 12, 13 깼나요? 11, 12, 13 세 개 깼나? 하... 뭐 어쨌든 대박이고 요거 요거를 폭파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총을 쏘는 방향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아직도 안 주무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네요. 제가 6시간을 게임을 했는데 별로 제대로 된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한 건 상당히 죄송하지만 게임이 어렵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다음에 좀 더 빡세게 준비해서 제대로 된 작전으로 환상적인 모습은 못 보여드릴 것 같지만 말은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만 종료하고요. 자러 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Yeah, Merry Christmas.